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전상권 중 제2권. 나는 다닝의 병원에서 두 달 가까이를 지냈다. 말이 병원이지 사실은 별로 병원답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나마 우리는 모기장이 처진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하는 마루 바닥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 병원에는 나보다 훨씬 더 심한 상처를 입은 친구들도 많았다. 팔과 다리와 손과 발과 또 다른 어디 어디가 부러진 친구들도 있었고 배와 가슴과 얼굴에 총을 맞은 친구들도 있었다. 밤이면 그들이 내지르는 고함과 비명 엄마를 부르는 소리 등이 합쳐져 흡사 고문실을 연상케 했다. 내 바로 옆 침대에는 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타고 있던 탱크가 폭발해 버렸다고 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여기저기 고무관이 끼워진 상태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친구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굉장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그와 하루 이틀이 지나자 나는 친구가 되었다. 댄은 코네티컷 주 출신인데 육군에 끌려오기 전에는 역사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육군에서도 그를 장교학교에 보내 중위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중위들은 나만큼이나 멍청한 녀석들이었지만 댄만은 달랐다. 적어도 그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정당한 이유를 위해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잘못된 이유 때문에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결국 그는 탱크를 모는 장교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지형이 늪이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탱크를 몰고 다닐 데가 별로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나는 댄에게 버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는 아주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바 같은 젊은이가 수없이 생겨날 거라고 한숨을 지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나는 비교적 회복이 빠른 환자들이 수용되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매일같이 중환자실에 댄을 찾아가 한동안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곤 했다. 가끔 내가 하모니카를 불어주면 댄은 무척 좋아했다. 엄마가 오래전에 보냈다는 허쉬 초콜릿 한 상자가 마침내 병원까지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그 초콜릿을 댄과 나눠 먹고 싶었다. 하지만 댄은 고무관을 통해 몸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였다. 나는 그때 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바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는 따위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댄의 철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통제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어떤 주제에 대한 그의 관점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역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가지 일이 벌어지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 뭐 그런 식이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댄은 그 모든 것이 일종의 법칙의 일부라고 했으며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 법칙에 순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나에게 벌어진 일들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어쨌건 그 이후 나는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엉덩이에 상처도 멋지게 아물었다. 의사는 나더러 완벽한 궁뎅이를 가졌다고 했다. 병원에는 휴게실이 하나 있었는데 달리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심심하면 그 휴게실을 어슬렁거리곤 했다. 어느 날 거기에 가보니 두 녀석이 탁구를 치고 있었다. 잠깐 구경을 하고 있던 나는 나도 한번 쳐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그들은 나를 끼워주었고 처음에는 몇 점을 잃었지만 얼마 안 가 그 두 녀석을 모두 이겨버렸다. 덩치는 커다란 녀석이 제법 빠른데. 한 녀석이 나에게 말했고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매일 조금씩 탁구를 쳤고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는 꽤 잘 치게 되었다. 오후에는 댄을 만나러 가곤 했지만 아침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병원 측에서는 가고 싶으면 외출을 나가도 좋다고 했는데 매일 나 같은 친구들을 싣고 마을로 나가는 버스가 다녔다. 다른 친구들은 다낭 시내를 돌아다니며 가게에서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며 돌아다녔다.
부두가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생선이나 새우 따위를 파는 조그만 시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새우를 좀 사서 병원으로 가지고 왔다. 병원 요리사가 그걸 익혀 주었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나는 덴도 그 새우를 좀 먹을 수 있었으면 했는데 덴은 내가 그걸 잘게 으깨서 고무관 속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며 간호사에게 그래도 되는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버바를 생각했다. 그가 이 새우를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새우잡이 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아 불쌍한 버바. 그 다음날 나는 덴에게 버바가 왜 죽어야 했는지 도대체 어떤 망할 놈의 자연 법칙 때문에 버바가 죽어야 했는지를 물어보았다. 덴은 한동안 내 질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포레스트,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밀림에서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아먹었다고 할 때 원숭이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호랑이에게는 잘 된 일이잖아. 모든 게 그런 식이야. 며칠 후 나는 다시 다낭의 그 시장으로 나갔다. 조그만 베트남 사람이 새우를 잔뜩 갖다 놓고 팔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우를 어디서 잡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중얼리기 시작했다. 영어를 몰랐던 것이다. 내가 마치 인디언처럼 몸짓발짓으로 한참을 물어보자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들은 그는 자기를 따라오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처음에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어서 나도 웃어 보였다. 바닷가에 늘어선 배들을 지나 한 1마일쯤 걷고 나니 물이 고여있는 조그만 웅덩이가 하나 나타났다. 그 웅덩이에는 밀물때마다 바닷물이 흘러들어왔는데 나를 데려간 베트남 사람은 그곳에다 철사로 된 조그만 그물을 쳐두고 있었다. 그는 바로 그곳에서 새우를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물을 붙잡고 손으로 물을 한 움큼 퍼올리자 거기에만 10마리도 넘는 새우가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가 조그만 봉지에 새우를 담아주어서 나도 그에게 허쉬 초콜릿을 좀 나눠주었다. 그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날 밤 야전군 본부 근처에 야외 극장이 설치되었다. 구경을 가보았더니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녀석들이 대판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영화는 끝까지 상영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제대하고 나서 할 일이 생각난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지 찾아봐서 새우를 기르기로 마음먹었다. 버바가 없으니 새우잡이 배를 구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웅덩이와 그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우를 기를 수 있다. 틀림없이 버바도 좋아할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 조그만 베트남 사람이 새우를 기르는 웅덩이를 찾아가 보곤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스터 치였다. 내가 웅덩이 옆에 앉아있으면 그는 어떻게 새우를 기르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조그만 뜰채로 아기 새우 몇 마리를 잡아서 자기 웅덩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 밀물이 들어올 때 음식 찌꺼기를 비롯한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웅덩이 속에 뿌린다. 그러면 플랑크톤인가 뭔가 하는 조그만 벌레들이 자라게 되고 새우는 그것들을 잡아먹으며 점점 더 크고 뚱뚱해지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해서 IQ가 25만 넘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야전군 본부에서 제법 높은 계급장을 단 사람 몇이서 나를 찾아와서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건프 1등병 자네는 지극히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공로로 컨그레셔널 명예훈장을 받게 되었다. 자네는 내일 모레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로부터 직접 훈장을 수여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아침이어서 막 화장실에나 갈까 생각하고 있는 참이었다. 하지만 그 높은 분들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다. 나는 당장이라도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만 말한 뒤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무래도 그게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길인 것 같았다. 그들이 가고 난 다음 나는 덴을 만나러 중환자실로 갔다. 하지만 내가 갔을 때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고 매트리스는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군의관을 만나러 뛰어가 보았지만 마침 그는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다. 대신 복도에서 간호사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그냥 갔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다시금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몰라요. 그가 떠날 때는 내 근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하고 대답했다.
수간호사를 찾아가 다시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댄을 좀 더 잘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후송시켰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괜찮으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양쪽 허파에 모두 구멍이 뚫리고 장이 파열되고 척추가 부러지고 한쪽 발이 절단되고 다른 쪽은 다리가 절단되고 온몸의 절반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를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뭐.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그곳을 나왔다. 나는 그날 오후에는 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탁구도 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가 벌써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유족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는 나는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돌멩이와 깡통 나부랭이를 걷어찼다. 내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침대 위에는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보낸 편지에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혼랑타버렸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엄마는 보험 같은 것도 가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구빈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미스 프렌치가 고양이에게 목욕을 시킨 다음 헤어드라이어로 고양이 털을 말려주다가 고양이와 드라이어에 한꺼번에 불이 붙어서 결국 집 전체가 고스란히 타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마는 이제부터 답장을 가난한 자매들의 집이라는 구빈원으로 보내라고 덧붙이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눈물들이 우리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 앞으로 배달된 또 한 통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존경하는 건프 씨, 귀하는 최신형 폰티악 GTO 자동차를 선물 받을 분으로 당첨되셨습니다. 동봉한 엽서를 통해 놀라운 내용이 담겨있는 백과사전 한 질과 매년 발행되는 최신 영감을 귀하의 사망시까지 매년 $75의 비용으로 구입하겠다고 약속하시면 당장 자동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나 같은 바보에게 백과사전이 무슨 소용이며 더군다나 나는 운전도 할 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세 번째 편지는 그런 잡동사니가 아니었다. 발신인 난의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제니 커란. 일반 우편이라고 씌어 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릴 지경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포레스트에게? 우리 엄마가 내 편지를 너의 엄마에게서 건네받아서 나에게 전해주셨어. 내가 그 끔찍하고 부도덕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안 됐더구나. 그녀는 이곳에서 무참한 살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비록 너로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테지. 가만히 읽어보니 그녀는 깨끗한 옷이나 신선한 음식을 구경할 수 없기 때문에 끔찍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틀 동안이나 장교의 똥덩어리 속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있어야 했다. 그 편지에 쓴 것을 오해한 것 같았다. 너한테 그토록 가혹한 일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상황을 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건 제니의 글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그 끔찍하고 비도덕적인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돼지 같은 국수주의자들에게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있어.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한 페이지 이상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나로서는 그저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대단히 신중하게 그 편지를 읽었다. 그녀의 손으로 쓰여진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릴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넌 그래도 법알을 만났겠지. 마지막에 가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친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본단다. 제니는 버바에게 꼭 안부를 전해 달라며 편지를 마쳤지만 추신이라고 쓰고는 자기가 하버드 대학 근처의 어떤 커피숍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연주를 하는 조그만 밴드에서 연주를 하며 조금씩 돈을 벌고 있으니 혹시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꼭 들르라고 덧붙였다. 밴드의 이름은 깨어진 달걀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하버드 대학 근처를 서성거릴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서 명예훈장을 수여받기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옷과 칫솔 그리고 병원에서 지급해준 면도기를 빼고는 챙기고 말고 할 짐도 없었다. 다른 짐은 모두 프레이크의 기지에 놔두고 왔던 것이다. 그때 야전군 본부에서 파견된 잘생긴 육군 중령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는 그따위 잡동사니들은 다 잊어버려.
오늘 밤 우리는 사이공의 양복쟁이 20명을 동원해서 내가 입을 군복을 맞추고 있어. 내가 파자마 차림으로 대통령을 만나도록 할 수는 없잖아. 그 중령은 워싱턴까지 나와 동행하며 내가 먹을 음식, 내가 묵을 숙소, 내가 탈 차량 등을 돌봐준다고 했다. 물론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처신할지도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치 중령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야전군 본부 중대에서 온 친구와 마지막 탁구 시합을 벌였다. 그는 육군 탁구 대회인가 뭔가 하는 데서 우승을 했다는 친구였는데 자기 라켓을 가죽 케이스 속에 넣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 하지 않는 등 어딘지 태도가 좀 이상했다. 그는 나에게 형편없이 깨진 다음 습도가 높아서 탁구공이 제대로 튀지를 않는다고 중얼거리며 자기 라켓을 챙겨들고 가버렸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탁구공은 그냥 놔두고 갔는데 덕분에 앞으로 병원 휴게실에서 탁구공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떠나야 할 아침이 밝자 간호사 한 사람이 내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다. 여러분이 되니 남긴 편지였다. 정말로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포레스트에게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날 시간이 없어서 무척 아쉬웠어. 의사들이 갑자기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영문도 모르고 이 병원에서 끌려나가지만 의사들에게 부탁해서 간신히 너한테 이 편지를 쓸 시간을 허락받았어. 너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었거든. 포레스트, 나는 내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혹은 너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 너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눈에는 항상 조그만 불길이 빛나고 있었어. 특히 내가 미소를 지을 때면 그 불은 더욱 밝게 빛나곤 했지. 그때마다 나는 생각하고 창조하고 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거의 천재에 가까운 능력을 발견하곤 했어. 친구, 이 전쟁은 결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아니지. 나는 머지않아 내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무얼 할 것이냐 라는 거지. 나는 내가 바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쩌면 바보들의 판단 기준으로는 내 능력이 모자란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포레스트,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타고 있는 호기심의 불길을 보았어. 포레스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너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해. 어두운 것, 더러운 것과는 가차없이 맞서 싸우고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너는 정말 좋은 놈이야, 포레스트. 너는 너무나도 커다란 가슴을 가진 친구야. 너의 친구 된 나는 대내 편지를 10번인가 20번쯤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차릴 수 없는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구치 중령이 와서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임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먼저 사이공으로 가서 20명이 베트남 양복쟁이들이 밤새 만든 새 군복으로 갈아입고 거기서 곧장 미국으로 날아가게 된다고 했다. 나는 구치 중령에게 대내 편지를 보여주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한참 편지를 들여다보더니 내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글쎄다. 검프. 내가 보기엔 대통령이 너에게 훈장을 걸어줄 때 까불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상공을 나르는 동안 구치 중령은 우리가 미국에 도착하면 국민적인 영웅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퍼레이드를 지켜볼 것이고 나는 내 돈을 주고는 음료수 한 잔이나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을 거라고도 했다.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나에게 사주려고 아우성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또 육군에서도 나를 데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신병 모집이나 공채 판매 등의 행사를 벌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임금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갖 깃발과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구치 중령은 자기도 브라스 밴드까지 나와 우리를 맞아줄 줄은 몰랐다고 했다. 정말이지 내가 봐도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있었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군중들은 일제히 우리를 향해 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집어던진 커다란 토마토 하나가 구치 중령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 다음부터는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 벌어졌다.
경찰이 몇 명 있기는 했지만 군중들은 그들을 밀치고 우리에게 달려오며 온갖 고함과 욕을 퍼부어대는 것이었다. 시커멓게 턱수염을 기르는 등 가지각색의 모습을 한 2,000명가량의 군중이 일시에 덤벼드는 것을 보니 나는 버바가 목숨을 잃은 논두렁에서 느낀 것만큼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구치 중령은 얼굴에서 토마토를 닦아내며 근엄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둘이서 2,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그것도 무기도 없이 상대하기란 도저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마치 무언가 쫓아갈 대상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뭐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피켓을 휘두르기도 하면서 득달같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툭하면 사람들을 피해 도망쳐 다니던 어린 시절의 일이 퍼뜩 떠올랐다. 나는 그 넓은 공항 활주로를 거의 한 바퀴 돈 다음 다시 터미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오렌지볼에서 네브라스카의 얼간이들에게 쫓겨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급기야 나는 화장실 안으로 숨어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에 앉아 군중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약 한 시간 가량이 지났다. 내가 로비로 나와보니 구치 중령이 한 무더기의 헌병과 경찰에게 둘러싸인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며 빨리 와 검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를 워싱턴까지 태워갈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어.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는 민간인들도 많이 타고 있었다. 구치 중령과 나는 앞쪽에 좌석을 차지하고 앉았는데 비행기가 이륙도 하기 전에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었다. 구치 중령에게 왜 저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아마 우리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모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도착하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빌었다. 나 같은 전응아도 지금까지는 구치 중령의 말이 하나도 들어맞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다가가자 나는 도저히 흥분을 가눌 길이 없었다. 워싱턴 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하여 사진으로만 보았던 온갖 건물들이 비행기 창문 밖으로 한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는 육군에서 보내준 승용차를 타고 아주 근사한 호텔로 안내되었다. 그 호텔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짐을 날라주는 심부름꾼도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었다. 각자 방을 배정받은 다음 구치 중령이 내 방으로 건너오더니 아래층에 있는 조그만 바에 내려가서 한잔하자고 했다. 옛날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예쁜 여자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곳 동부 지방은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아까와는 사정이 다를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 역시 빗나가고 말았다. 테이블에 앉은 후 구치 중령은 내가 마실 맥주와 자기가 마실 이름도 모를 술을 주문한 다음 내일 대통령이 훈장을 걸어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구치 중령이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 하나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구치 중령은 그녀를 올려다보더니 웨이터레스인 줄 알고 술을 좀 더 갖다 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우리를 빤히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들처럼 음탕한 개자식들에게는 술을 갖다 주기는 커녕 침도 뱉어줄 수 없어. 그러더니 그녀는 다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봐 덩치 큰 얼간이 오늘은 불쌍한 아기들을 몇 명이나 죽였지. 우리는 그 일이 있은 다음 얼른 객실로 올라왔다. 그리고 룸서비스로 맥주를 시켜 마시며 구치 중령의 설명을 마저 들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넓직한 잔디밭과 모빌 시청만큼이나 커다란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다. 육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신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훌륭한 군인이니 뭐니 떠들어 대는 사이에 드디어 훈장을 받을 시간이 되었다. 대통령은 텍사스나 그 근처 지방의 말투를 쓰는 덩치가 큰 아저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으로 모여들어 있었다. 그 중에는 하녀나 청소부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멋진 장미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같았다. 육군 소속의 장군 하나가 뭐라고 연설을 하기 시작하자 모두들 신중한 얼굴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침을 먹지 못해서 너무나 배가 고팠고 그래서 그의 연설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한참 만에야 그 사람의 연설이 끝나고 나자 대통령이 나에게 다가와 상자 안에 들어있던 훈장을 꺼내 내 가슴에 달아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악수를 청했고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찍거나 박수를 치는 등 난리를 피웠다. 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 그만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재미있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한참 후 그가 말했다. 이보게 지금 이 꼬르륵 하는 소리가 자네 배에서 나는 건가? 나는 구치 중령을 힐끗 돌아보았지만 그는 빳빳한 자세로 누나를 위로 치켜뜨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예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저런 일이 오게? 가서 뭘 좀 먹자고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나는 조그맣고 둥그스름하게 생긴 방으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웨이터 같은 차림을 한 친구에게 내가 먹을 아침 식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방 안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었다. 식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베트콩과 싸우고 있는지 아느냐, 군대에서 처우는 제대로 해주더냐 하는 등의 질문이었다. 내가 그저 고개만 몇 번 끄덕이고 말았더니 잠시 후 대통령은 질문을 그만두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다음 대통령이 물었다. 자네 식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전이나 좀 보겠나?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대통령은 자기 책상 뒤에 있던 텔레비전을 켰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비버리 시골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대통령은 무척 재미있어 하며 자기는 매일 이 프로그램을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제트로라는 등장인물과 닮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침을 먹고 나자 대통령은 백악관 구경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예 하고 대답했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다. 우리가 나가자 사진 기자니 뭐니 하는 작자들이 와르르 몰려들어 우리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대통령은 조그만 벤치에 앉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여보게 자네 부상을 입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이걸 좀 보게 하며 자기 셔츠를 걷어올리더니 배에 나 있는 커다란 흉터를 보여주었다. 무슨 작전에 나갔다 입은 상처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그래 자네는 어디를 다쳤나? 하고 물었다. 나는 바지를 내리고 내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마구 사진을 찍어대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뛰어오다가 자빠지기도 했다. 나는 얼른 구치 중령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온 다음 갑자기 구치 중령이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더니 신문을 한 움큼 손에 들고 미친 듯이 씩씩거리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뭐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나에게 욕을 퍼붓기도 했는데 그가 침대 위에 집어던진 신문의 제 일면에는 내 엉덩이가 대문짝만 하게 나와 있었다. 어떤 신문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내 눈 위에다 까만 막대기를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것은 무슨 더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나 하는 짓이었다. 그 사진에는 장미 정원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과 전쟁 영웅이라는 사진 설명이 붙어 있었다. 건프 이 얼가나? 구치 중령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난 이제 망했어? 진급이고 뭐고 다 끝장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왕창 스타일을 구긴 다음에도 높은 양반들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육군 당국은 나를 신병 모집순의 강연에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구치 중령은 사람을 시켜서 내가 낭독할 연설문을 작성해왔다. 연설문은 대단히 길었지만 위기의 시대에는 군에 입대하여 조국에 봉사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애국적인 길은 없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그 연설문을 외울 수가 없다는 데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줄줄 흘러나오는데 정작 입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 서로 뒤엉켜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구치 중령은 안달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매일같이 나를 자정이 넘도록 잠도 못 자게 하며 그 연설문을 외우라고 닥달했지만 결국에는 그도 손을 들고 말았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군. 이윽고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건프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이 연설문을 좀 더 짧게 줄여볼 테니까 너는 조금만 외워도 되도록 해보자고. 그래서 그는 연설문을 줄이고 줄이고 또 줄였다. 드디어 나는 바보처럼 보이지 않고도 연설문을 만족스러울 만큼 외울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할 말은 육군에 입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싸우십시오. 나는 거뿐이었으니까. 우리는 어느 조그만 대학에서 첫 번째 강연회를 열었다.
커다란 강당에는 연단이 마련되었고 취재 기자와 사진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먼저 구치 중령이 일어나서 원래는 내가 하기로 되어 있던 연설을 대신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최근 콩그레셔널 명예훈장을 받은 포레스트 건프 1등병을 이 자리에 모셔서 몇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앞으로 나오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청중 몇 사람이 치는 박수가 그치자 나는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다음 육군에 입대하여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싸우십시오. 하고 말했다. 청중들은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몇 마디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였지만 나는 내가 하도록 되어 있는 말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청중들은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았고 나도 그들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을 그냥 내뱉었다. 개똥 같은 거지요. 구치 중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빼앗으며 나를 밀쳐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기자들은 내가 한 말을 수첩에 휘갈겨 적고 있었고 사진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청중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환호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나는 구치 중령에게 이끌려 그곳을 빠져나온 다음 자동차를 타고 잽싸게 그 마을을 떠났다. 구치 중령은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이따금 미친 사람처럼 피식피식 웃음을 짓곤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어느 호텔에서 두 번째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구치 중령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누군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줄곧 이야기를 했고 구치 중령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곤 했는데 중간중간 나를 노려보는 그의 눈초리가 무척 차갑게 느껴졌다. 이윽고 통화를 마친 그는 자기 구두만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 건프 이제 다 끝났어. 순회 강연은 모두 취소됐어. 나는 아이슬란드 기상국으로 발령이 났고 자네가 어떻게 될 건지는 나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구치 중령에게 콜라 한 잔만 마실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한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금 자기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며 이따금 미친 사람처럼 피식피식 웃음을 짓곤 했다. 그 뒤 그들은 나를 포트 딕스로 보내 스팀 히트 중대에 배치시켰다. 나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의 절반을 삽으로 보일러 속에 석탄을 퍼넣는 일을 해야 했다. 그래야 막사가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그곳 중대장은 주변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았는데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 너는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제대를 할 테니 그동안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만사가 잘 될 거라고 말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엄마와 버바와 새우 장사와 하버드에 있다는 제니 커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이따금 탁구를 치기도 했다. 다음 해 어느 봄날이었다. 부대 내에서 탁구 대회가 개최되는데 우승자는 워싱턴으로 가서 전국 육군 탁구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공고가 나붙었다. 나는 참가 신청서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는데 나 말고 유일하게 대회에 참가한 친구는 전쟁터에서 손가락 몇 개가 날아가 버린 바람에 툭하면 라켓을 떨어뜨리곤 했으므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 그 다음 주 나는 워싱턴으로 보내졌고 부상병들이 시합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터 리드 병원에서 벌어진 토너먼트에 참가했다. 1회전과 2회전은 무난히 이겼는데 3회전에서 만난 녀석이 요리조리 교묘하게 공을 깎아치는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결국 나는 세트스코어 4대2까지 뒤져서 아무래도 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내 눈에 휠체어를 타고 시합을 지켜보고 있는 한 부상병의 모습이 들어왔다. 바로 다낭의 병원에서 헤어진 된 중위가 아니겠는가. 한 세트가 끝나면 잠시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나는 얼른 댄에게 달려갔다. 그는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 포레스트 다리는 잃었지만 그것 말고는 다 멀쩡해. 댄이 말했다. 얼굴을 칭칭 감고 있던 붕대도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탱크에 불이 붙으면서 얼굴 전체의 화상을 입어 흉측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또 휠체어에 달린 기둥에는 아직도 무슨 약병이 매달려 있었고 그것이 고무관을 통해 댄의 몸과 연결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이게 나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댄은 그렇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포레스트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내가 탁구 치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 너는 틀림없이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탁구의 귀신이기 때문이고 1등을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기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경기에 임했다. 그때부터 나는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그 시합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서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결국은 우승을 차지했다. 나는 그곳에서 사흘을 묵었는데 그동안 댄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가끔은 댄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고 밤에는 옛날의 버바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댄을 위해 하모니카도 불어주었다. 물론 댄도 역사와 철학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이 우주의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종이를 한 장 꺼내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대학 시절 중간 광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다. 대는 그걸 보더니, 포레스트 너는 끊임없이 나를 놀라게 하는군. 하고 말했다. 내가 다시 포트 딕스로 돌아와 스팀 히트 중대에서 열심히 석탄을 삽질하고 있던 어느 날 국방성에서 나왔다는 한 친구가 가슴에는 훈장을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 띄운 채 나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건프 1등병 자네가 미합 중국 탁구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무척 기뻤네. 자네는 곧 중공으로 건너가 중국 사람들과 탁구 시합을 벌이게 될 거야. 이건 대단한 영광일세. 근 25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과 아무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시합보다 중요한 탁구 시합인 셈이지. 단순한 탁구 시합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외교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나에게 전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이 아닌가. 후후. 나는 다시금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중국의 베이징에 도착했다. 대표팀의 다른 탁구 선수들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착하고 온순한 친구들이었고 특히 나에게는 모두들 잘해주었다. 중국 사람들 역시 아주 착해 보였는데 겉보기에는 같은 동양인이지만 내가 베트남에서 보았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옷차림이 깨끗하고 태도도 정중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미국 국무성에서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감독관을 한 사람 딸려 보냈는데 이 친구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덜 괜찮은 작자였다. 그의 이름은 윌킨스였는데 얍삽한 콧수염을 기르고 언제나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으며 틈만 나면 구두에 광이 나는지 바지의 주름은 제대로 잡혀있는지 셔츠는 깨끗한지 등을 걱정하곤 했다. 아마 그 작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을 뱉어가며 자기 똥구멍에 광을 낼 것이 틀림없다. 윌킨스는 틈만 나면 나를 참견하곤 했다. 건프 중국 사람들이 자네한테 절을 하면 자네도 같이 절을 해야 해. 건프 자네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처신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 건프 바지에 그 얼룩은 뭐야? 건프 자네 식탁 예절은 완전히 돼지 수준이군 그래. 마지막 언급은 어쩌면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중국 사람들은 조그만 작대기 두 개로 음식을 집어먹었는데 나로서는 그걸로 음식을 입에까지 실어 나르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 옷이 온갖 음식 자국 때문에 얼룩져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중국 사람 치고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 사람들도 이제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건 우리는 중국 선수들과 탁구 시합을 했고 그 중에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밤마다 거의 매일같이 저녁 만찬이다 음악회다 하며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어느 날 우리는 베이징 덕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 호텔 로비로 내려왔을 때 윌킨스가 또 꼬투리를 잡았다. 건프 자네 아무래도 방으로 올라가서 그 셔츠 좀 갈아입고 와야겠어. 꼭 음식 쟁반 던지기 대회에 나갔다 온 사람 같잖아. 그러면서 그는 나를 호텔 데스크로 데리고 가더니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에게 중국어로 쪽지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나더러 목적지가 베이징 덕이라고 적은 그 쪽지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먼저 갈 테니 택시 기사한테 그 쪽지를 보여주면 자네 그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나는 윌킨스가 하는 말을 들으며 내 객실로 올라가 새 셔츠로 갈아입었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집어타고 한동안 달리다가 문득 주머니를 뒤져보니 조금 전에 받은 쪽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 쪽지를 아까 입고 있던 지저분한 셔츠에 그냥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택시는 시내 한복판으로 한참 들어와 있었고 기사는 연신 나를 돌아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 줄로 생각하고 몇 번이나 베이징 덕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그걸 못 알아듣는지 손을 내저으며 베이징 시내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덕분에 나는 베이징 구경을 잘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기사의 어깨를 톡톡 두드린 다음 그가 돌아볼 때 다시 한번 베이징 덕 하고 말하며 우리 날개처럼 두 팔을 퍼득거려 보였다. 그러자 갑자기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론가 차를 몰고 가는 것이었다. 그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나는 날개짓 신용을 해보였다. 다시 한 시간 가량이 지나 그가 차를 세웠을 때 창밖을 내다본 나는 그가 나를 공항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그때까지 저녁도 못 먹은 나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베이징 덕에 찾아가는 걸 포기한 나는 정부에서 나눠준 중국 돈을 기사에게 건네주고 차에서 내렸다. 기사는 거스름 돈을 내준 다음 차를 몰고 가버렸다. 나는 식당을 찾아 들어가 테이블에 앉기는 했지만 마치 달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아가씨 한 사람이 다가와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살펴보며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하지만 글씨가 모두 중국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던 나는 아무거나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행히도 음식은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한 다음 거리로 나와 호텔로 돌아갈 길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길거리를 헤매던 나를 누군가가 붙잡더니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덩치 큰 중국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담배를 권해가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나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간신히 그곳에서 풀려나왔다. 윌킨스가 감옥까지 나타나서 한 시간 가량이나 이야기를 한 다음에야 그들은 나를 석방시켜준 것이다. 윌킨스는 미친 사람처럼 펄펄 뛰었다. 건프 그들은 너를 스파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윌킨스가 말했다. 너의 이런 행동이 이번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어. 너 미쳤냐? 나는 윌킨스에게 아니요 난 그냥 바보일 뿐이에요. 라고 대답해 주려 했지만 마음을 바꿔 그만두었다. 그 뒤로 윌킨스는 길거리 행상에서 커다란 풍선을 하나 사오더니 그걸 내 셔츠 단추에 매달아 놓은 것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내 옷깃에다 내 이름과 숙소를 적은 쪽지를 붙여두기까지 했다. 그런 꼴이 되고 나니 나 자신이 진짜 바보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버스에 태우고 커다란 강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강물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유인즉슨 중국 사람들의 대장인 마오 주석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마오 주석은 부처님처럼 생긴 뚱뚱하고 덩치가 큰 노인이었는데 수영 팬티를 입고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마오 주석이 여든의 나이에도 이 강에서 수영을 즐긴다고 떠들어댔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경시켜 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드디어 주석이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우리를 데려간 중국인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마오 주석은 한참 헤엄을 치더니 물속에 멈추어 서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우리도 모두 열심히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한 1분쯤 지나자 주석은 다시 손을 흔들었고 우리도 다시 손을 흔들어 주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오 주석은 세 번째로 다시 손을 흔들었는데 무심코 화답을 하던 사람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나는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 소방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구경할 수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황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반대편 강둑에서는 보트가 달려오기 시작했으며 강둑에 모여 서 있던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자기 머리를 쾅쾅 쥐어박으며 팔짝팔짝 뛰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욕을 한마디 중얼거렸다.
나는 마오 주석이 가라앉은 지점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신발을 벗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중국 사람들을 모두 앞질러서 제일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나는 얼른 물속으로 잠수를 했다. 보트는 연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뭔가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흥미진진하게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강물이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뿌옇게 흐려 있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어쨌건 나는 서너 번 자맥질을 한 다음에야 그 영감탱이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러자 몇몇 중국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보트 위로 끌어올렸고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트를 몰고 강둑으로 가버렸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혼자서 다시 헤엄을 쳐서 강둑으로 기어나와야 했다. 내가 강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달려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 등을 두들겼고 그 다음에는 나를 자기네 어깨에 둘러매고 버스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버스가 다시 도로상으로 나오자 윌킨스가 내게 다가오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으며 이 멍청아 하고 소리쳤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는 그 영감탱이가 물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었다는 걸 몰라. 너 때문에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놓쳤잖아. 그래서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내가 또 사고를 쳤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탁구 시합은 끝났지만 나는 누가 이기고 졌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마오 주석을 강물에서 끌어낸 이후 중국 사람들의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다. 검프, 윌킨스가 말했다. 너의 그 멍청한 머리도 도움이 될 때가 있군. 중국인들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너를 데리고 베이징 시내에서 시가 행진을 할 계획이래. 그러니 이번에는 제발 좀 제대로 처신해야 해. 이틀 후에 진짜로 시가 행진이 벌어졌는데 정말이지 볼만했다. 10억 중국 인구가 모조리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일제히 손을 흔들거나 절을 해대는 것이었다. 행진은 중국의 국회의사당 같은 곳인 쿠밍탕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마오 주석이 직접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주석은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나를 맞이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점심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내 자리는 주석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었다. 한참 점심을 먹다 말고 주석이 나를 향해 말했다. 자네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것으로 들었다.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역이 영어로 옮겨준 그 질문을 받은 나는 잠시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이내 나는 만약 주석이 진짜로 궁금하지 않으면 묻지도 않았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개똥 같은 거지요? 통역이 내 대답을 중국말로 바꿔서 전해주자 마오 주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점점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열심히 아래 위로 흔들어대며 마치 목에 스프링이 달린 인형처럼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람들은 열심히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사진은 나중에 미국의 신문에 실렸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내 대답이 무엇 때문에 그 노인을 그렇게 미소 짓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들은 바가 없다. 중국을 떠날 날이 되었다. 호텔에서 나와 보니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떠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얼핏 군중들 틈에서 조그만 남자아이를 어깨 위에 무등 태우고 있는 중국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소녀는 한눈에 봐도 정신방야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알이 뒤틀리고 혀를 쭉 내민 채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윌킨스는 자기 허락을 받기 전에는 어떤 중국인과도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소년을 향해 다가갔다. 내 주머니에는 탁구공 몇 개가 들어있었는데 나는 그 공 하나를 꺼내 펜으로 X라고 사인을 해서는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년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그 탁구공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지만 이내 그는 자기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붙잡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 미소는 점점 얼굴 전체로 퍼져갔다. 그러자 갑자기 소년의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니 뭐라고 짓거리기 시작했는데 통역은 그 소년이 미소를 짓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처음이라고 그녀의 말을 옮겨주었다. 나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내가 돌아서서 발길을 옮기는 순간 소년이 탁구공을 집어던진 모양인데 그게 마침 땅바닥을 한번 튕기면서 내 뒤통수에 맞았다. 누군가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다시 신문에 실렸다.
미국 자본주의자들에게 증오를 표시하는 중국 어린이. 이것이 그 사진에 붙어 있는 설명이었다. 어쨌건 나는 윌킨스에게 이끌려 비행기에 올랐고 이내 비행기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하기 직전 윌킨스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말은 이러했다. 건프 중국 사람의 목숨을 구하면 평생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국인의 풍습은 잘 알고 있겠지. 그는 내 옆자리에 앉은 채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깐죽거리고 있었다. 방금 기내 방송에서는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라는 주의가 흘러나왔었다. 나는 윌킨스를 힐끗 쳐다보며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힘찬 방귀를 한 방 뀌었다. 마치 전기톱이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윌킨스는 눈이 퉁방울만해지더니 이내, 우와! 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연신 코앞을 부채질하는 것이었다. 윌킨스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캑캑거리며 기침을 해대자 예쁘게 생긴 스튜어디스가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뛰어왔다. 나도 얼른 코를 감싸지고 부채질을 하며 윌킨스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누가 창문 좀 열어줘요 하고 소리쳤다. 윌킨스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범인은 자기가 아니고 나라는 신용을 해보였지만 이미 스튜어디스는 생긋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간 다음이었다. 한참 만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윌킨스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나지막하게 내뱉었다. 건프 내가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것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냥 싱긋 웃으며 앞만 바라보았다. 그 뒤 나는 다시 포트 덕스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스팀 히트 중대로 보내는 대신족이 제대를 시켜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절차를 밟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부터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차비하라고 약간의 돈을 주었고 나도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몇 푼 있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나는 일단 구빈원 신세를 지고 있는 엄마를 만나보기 위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새우 장사를 시작하여 내 삶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하버드에 있다는 제니 커란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나는 일단 버스를 타고 기차역까지 갔다. 그동안 줄곧 내가 해야 할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표를 사야 하는 순간이 되자 내 입에서는 보스턴이라는 지명이 튀어나왔다. 살다 보면 옳은 일이 내 앞길을 막아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호시, 나는 제니 커란의 사서함 번호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주소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깨어진 달걀이라는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 호데디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나는 기차역에서 그곳까지 걸어가려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택시를 탔다. 내가 호데디 클럽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오후여서 실내에는 술 취한 주정뱅이 두어 명 밖에 없었다. 바닥에는 어젯밤에 엎질러진 맥주가 반 인치 정도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카운터 뒤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제니와 그녀의 밴드는 9시쯤 되면 나온다고 했다. 여기서 기다려도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러라고 해서 나는 느긋하게 신발을 벗고 대여섯 시간을 기다렸다. 얼마 안 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대학생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옷차림을 보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모두들 지저분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는데 남자들은 수염을 기른 채 안경을 썼고 여자들은 당장이라도 까치가 날아오를 듯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밴드가 도착해서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연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서너 명 정도가 커다란 악기를 들고 무대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여기저기 전기줄을 연결하는 모양이었다. 그것만 봐도 대학 시절 학생회관에서 하던 연주와는 어딘지 다른 분위기가 풍겼다. 하지만 제니 커란의 모습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전기 장치들을 모두 설치하고 나자 그들은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꼭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게 있다. 다름이 아니라 그놈들 정말이지 더럽게도 시끄럽더라는 것이다. 머리 위에는 색색까지 불빛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마치 제트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가 대단히 마음에 드는 듯 연신 고함을 지르며 환호하는 것이었다. 그때 조명이 무대 한쪽을 비추는가 싶더니 거기에 제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가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드리워 있었고 실내에서 그것도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 역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는데 셔츠에는 번쩍거리는 반짝이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꼭 전화 교환기 같아 보였다. 밴드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고 제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가 하면 미친 듯이 팔을 흔들거나 머리카락을 휘휙 돌려대기도 했다. 나는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려고 귀를 세웠지만 연주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깨지는 듯한 드럼 소리와 쿵쾅거리는 피아노 소리, 찢어질 듯한 전자 기타 소리가 어울려 문자 그대로 천정이 들썩거릴 지경이었다. 나는 속으로 도대체 이게 웬 난리람 하는 생각을 했다. 잠시 후 휴식 시간이 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뒤로 통하는 문을 향해 가보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녀석이 지키고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내 자리로 돌아오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들 내 군복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녀석은 위상이 아주 그럴 듯한데 하고 중얼거렸고 또 어떤 녀석은 당장 꺼져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또 어떤 녀석은 진짜 군발이야 하고 소곤거렸다. 나는 다시금 멍청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산책이나 좀 하며 정신을 가다듬어 보려고 바깥으로 나왔다. 한 30분 정도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돌아와 보니 클럽 문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서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입구로 다가가서 내 짐이 모두 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클럽 직원은 막무가내로 차례를 지켜 줄을 서라고 떠미는 것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줄을 서서 1시간 가량 안에서 들려나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들으니 훨씬 듣기가 좋았다. 나는 무작정 기다리기도 지쳐서 클럽 뒤쪽과 연결된 골목으로 들어가 보았다. 조그만 계단이 몇 개 있어서 거기에 걸터앉아 쓰레기통 사이로 쥐들이 서로 쫓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득 주머니 속에 하모니카가 있다는 생각이 나서 시간도 때울 겸 그걸 꺼내 불기 시작했다. 클럽 안에서는 아직도 제니의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조금 연습을 해보니 하모니카로 그들의 연주를 따라할 수가 있었다. 혀로 하모니카 구멍을 막았다 뗐다 하면 반음을 연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 밴드의 연주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다장조로 코드를 잡고 자유자재로 그들의 곡을 따라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연주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연주를 해보니 곡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제니가 나타났다. 조금 전에 다시 휴식 시간이 된 듯 연주가 멈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내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었다. 거기 누구예요? 제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나는 얼른 대답을 했지만 제니는 골목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지 문 밖으로 고개를 약간 더 내밀고 다시 물었다. 거기 하모니카 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순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소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나야 포레스트 하고 대답했다. 누구라고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포레스트 검프. 갑자기 그녀는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와 내 품에 안겨들었다. 제니와 나는 무대 뒤에 나란히 앉아 그녀가 다시 노래하러 나갈 시간이 될 때까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녀는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남자 방에서 잠을 자다 들켜서 잘린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퇴교 조치에 해당하는 규칙 위반 행위였다. 같이 퇴학당한 벤조치는 녀석은 군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캐나다로 도망쳐 버렸고 따라서 밴드도 깨져버렸다. 제니는 한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녔지만 허구한 날 돌멩이나 집어던지는 자들이 모두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뒤 그녀는 어떤 남자를 만나 보스턴으로 건너와 평화 행진을 몇 차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작자는 동성연애자여서 헤어졌다. 그 다음에는 폭탄을 만들어서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떠들어대는 아주 심각한 평화 운동가와 함께 살았는데 그의 뜻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그 사람과도 찢어졌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어떤 녀석과 눈이 맞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유부남이었다. 그 다음에 만난 남자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았지만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제니 자신까지 경찰서 신세를 졌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제니는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진 계란이라는 이름의 이 밴드를 만났고 그들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스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나중에는 뉴욕으로 건너가 앨범을 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제니는 지금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녀석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더러 오늘 밤 공연이 끝나면 같이 가서 자도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제니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지극히 실망스러웠지만 달리 갈 곳도 없고 해서 그녀를 따라 가기로 했다. 제니의 지금 남자친구 이름이 루돌프라고 했다. 그는 몸무게가 한 100파운드 정도 나갈까 말까 한 조그만 녀석이었는데 우리가 제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꼭 먼지털이 같은 머리를 하고 목에는 커다란 구슬더미를 잔뜩 건 채 마루바닥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루돌프, 제니가 말했다. 얘는 포레스트라고 나랑 고향 친구 사이야. 앞으로 당분간 여기서 묵을 거야. 루돌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교환 같은 몸짓으로 점잖게 손을 내저어 보였다. 제니에게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바닥에 조그만 요를 하나 깔아주어서 나는 거기서 잠을 잤다. 군대에서의 잠자리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루돌프는 아직도 방 한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제니가 만들어준 아침을 조금 먹은 뒤 루돌프를 그냥 내버려두고 함께 밖으로 나와 캠브리지를 구경했다. 제니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새 옷을 사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곳 사람들은 내가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자기네를 군대에 집어넣으러 온 사람인 줄 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재고 정리 가게를 찾아가 멜빵 바지와 헐렁한 자켓 하나를 사서는 그 자리에서 갈아입고 군복은 종이봉지에 담았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니는 옛날에 데이트를 즐기던 유부남 대학 교수와 우연히 마주쳤다. 제니는 그를 썩어빠진 건달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겉으로는 아직도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그 사람 이름은 콰켄부시 박사라고 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순전히 자기 머리로 생각해낸 새 강좌를 하나 개설하게 되었다며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강좌 이름이 세계 문학에 있어서 바보의 역할이라고 했다. 내가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포레스트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내 강의를 들어보게. 아주 재미있을 거야. 제니는 잘들 논다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루돌프는 그때까지도 혼자 마루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 있는 제니를 따라 들어가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루돌프가 말을 할 줄 아느냐고. 그러자 제니는 이따금 한마디씩 하기는 한다고 대답했다. 그날 오후 제니는 나를 데리고 나가서 밴드의 다른 멤버들과 인사를 시켜주었다. 하모니카를 정말 끝내 주게 분다고 떠버리면서 오늘 밤 공연 때 나를 무대 위에 올려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 녀석이 나에게 제일 잘 부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서 딕시라고 했더니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중얼거렸다. 그때 제니가 끼어들어서 걱정하지 마. 누구든 내 하모니카 연주를 한 번만 들으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섰는데 다들 내 하모니카 소리가 자기네 연주와 무척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콰켄부시 박사의 세계 문학에 있어서 바보의 역할이라는 강의를 들으러 갔다. 강의 이름만 들어서는 나 자신이 제법 중요한 인물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이윽고 콰켄부시 박사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오늘 이따금 우리 강의를 청강할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다들 포레스트 건프 씨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나를 돌아보았고 나는 잠깐 손을 흔들어 보였다. 바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사나 문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어렸을 때 여러분 동네에 살던 바보를 한 사람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종종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곤 하던 정신지체야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른바 궁중광대라고 해서 귀족들에게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는 광대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바보이거나 전능하였지만 더러는 어릿광대나 익살꾼인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의는 한동안 이런 식으로 이어졌는데 듣고 보니 바보도 전혀 쓸모없는 인간인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댄 같은 친구가 말하는 어떤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다. 여기에는 확실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콰켄부시 박사의 강의는 계속 이어졌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일종의 복선 장치를 작품 속에 도입하기 위해 바보를 이용하곤 합니다. 바보로 하여금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도록 한 다음 도가들에게는 그 어리석음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섹스피어 같은 위대한 작가들도 바보가 오히려 작품의 주인공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을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독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쯤 되자 나는 상당히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어쨌건 콰켄부시 박사는 방금 자기가 설명한 대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직접 짤막한 연극을 하나 해보자고 제안했다. 변장한 바보와 광인 그리고 진짜로 미쳐버린 왕이 등장하는 리어왕의 한 대목을 재현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엘머 해링턴 3세라는 친구에게 광인통 오베드람 역을 루실이라는 여학생에게 바보 역을 각각 맡겼다. 호레이스 뭐라고 하는 친구가 미친 리어왕 역할을 맡았는데 마지막으로 콰켄부시 박사는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포레스트 자네는 글로세스터 백작 역을 하면 어떻겠나? 콰켄부시 교수는 자기가 연극반에서 몇 가지 무대 장치를 빌려올 테니 위상은 각자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래야 한층 실감이 날 거라나? 그리하여 나는 얼떨결에 그 연극 노름에 휩쓸려들고 말았다. 한편 우리 밴드 끼어진 달걀에 조그만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뉴욕에서 왔다는 어떤 남자가 우리 연주를 귀담아 듣더니 우리를 녹음 스튜디오로 데리고 가서 테이프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제니 커란을 비롯한 모든 멤버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물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왔다는 그 사람의 이름은 피볼스타인 씨였다.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는 야간 야구 경기가 시작된 이래 최고의 히트를 치게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계약서에 서명만 한 다음부터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면 된다고도 했다. 우리 밴드에서 키보드를 연주하는 조지라는 친구가 나에게 몇 가지 건반 누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드럼 주자인 모즈는 드럼 두드리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 둘 배워갈수록 점점 재미가 붙였다. 나는 매일 조금씩 연습을 했고 밤이면 그들과 함께 호데디 클럽에서 연주를 했다. 어느 날 오후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니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루돌프는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찢어졌어?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루돌프 역시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별 볼일 없는 작자임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밖에 나가서 저녁이나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제니는 저녁을 먹으며 남자라는 족속들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남자들이란 하나같이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었다. 한동안 그렇게 잔뜩 흥분해서 짓걸려대던 제니는 이윽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제니를 달래주기 시작했다. 제니 그러지 마.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뭘 그래. 그 루돌프라는 친구는 내가 봐도 너랑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었어. 며칠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녀석하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러자 제니는 그래 포레스트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제니는 주섬주섬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가 속옷 차림이 되자 나는 소파에 앉아서 못 본 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녀는 똑바로 나를 향해 다가오더니 포레스트 난 지금 너랑 같이 자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훅 하고 불기만 했어도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내 옆에 앉더니 내 바지 속을 더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내 셔츠를 벗기고 여기저기 키스를 하거나 애무를 했다. 처음에는 그러는 그녀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졌다. 비록 그것은 오래 전부터 내가 꿈꿔온 것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무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우리는 소파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뒹굴고 있었고 옷이 하나 둘 벗겨져 나갔다. 이윽고 내 팬티를 끌어내린 제니는 윤을 휘둥그렇게 뜨더니 탄식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녀는 옛날에 미스 프렌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아랫도리를 끌어안았지만 미스 프렌치와는 달리 윤을 감고 있으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윤을 감지 않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내가 꿈속의 꿈에서도 미처 상상해보지 못한 온갖 짓들을 경험했다.
제니는 지금까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던 나의 갖가지 능력을 일깨워 주었다. 옆으로 하기 비스듬히 하기 거꾸로 하기 밑으로 하기 길게 하기 개처럼 하기 서서 하기 앉아서 하기 구부리고 하기 기대고 하기 뒤집어져서 하기. 우리가 그날 해보지 않은 것은 서로 떨어져서 하기 뿐이었다. 우리는 거실 바닥을 뒹굴다가 주방으로 굴러 들어갔는데 그동안 가구들이 발에 채이고 의자가 자빠졌으며 커튼이 드리워졌고 양탄자가 둘둘 말려 버렸는가 하면 텔레비전이 쓰러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우리는 싱크대 속에서도 그걸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제발 묻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이윽고 그게 끝나고 나자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던 제니는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제기랄 포레스트. 진작 좀 나타나지 그동안 어디 가 있었어. 나는 대답했다. 난 항상 내 곁에 있었어. 그 뒤로 제니와 나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머지않아 익숙해졌다. 코데디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도 제니는 내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내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거나 내 목덜미를 만져주었다. 나는 갑자기 온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기분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놈이 된 기분이었다. 코시빌. 하버드의 콰켄부시 교수님의 수업 시간 중에 우리의 조촐한 연극을 보여줄 날이 다가왔다. 우리가 연기할 장면은 바보 같은 리어왕이 황야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늪지던가 들판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몰아치는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헛간이라고 부르는 오두막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대목이었다. 그 헛간 안에는 미치광이 토모베들렘이라고 불리우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 배역의 실제 극중 이름은 에드가로서 사납기 그지없는 오빠에게 겁탈당한 탓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에드가가 그런 모습으로 변장한 것이었다. 그때에 이르러 왕은 완전히 미친 상태였는데 에드가도 또한 미친 척하면서 바보 행세를 하고 있었다. 나의 배역은 에드가의 아버지인 글로우세터 백작이었는데 다른 배역들을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 역할이었다. 콰켄부시 교수는 누더기가 되다시피한 낡은 담요를 무대 위에 깔고 헛간처럼 보이도록 다른 소품들을 배열했으며 종이 조각들을 끄트머리에 매단 기다란 천들을 날개에 묶은 커다란 선풍기를 돌려서 마치 폭풍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어쨌든 리어왕 역할은 엘머 해링턴 3세가 맡았는데 황마로 만든 푸대자루에다 머리에는 소쿠리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바보 역할을 맡기로 한 여자아이는 어디선가 바보처럼 분장할 수 있는 소품들을 찾아냈던지 방울이 달린 작은 모자를 머리에 붙들어 메고 아랍 사람들처럼 앞부분이 구부러져 올라간 신발을 신고 있었다. 토모베들렘 역할을 하는 친구는 차고 한 구석에 쑤셔박혀 있던 먼지가 잔뜩한 기름이 잔뜩 낀 천 조각을 찾아내서 얼굴에 검댕을 칠했다. 그들은 모두 연극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그 떼거지들 중에서 가장 멋진 차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니가 베개 껍데기를 벗겨서 분장 도구를 재봉질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방패 모양의 문장을 달고 있는 것 같았고 또 테이블 천으로 마치 슈퍼맨이 입고 다니는 것 같은 망토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콰켄부시 교수는 선풍기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미치광이 톰이 자신의 슬픈 사연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목인 12페이지부터 시작하라고 말했다. 불쌍한 톰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독스런 악마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나이다. 톰이 말한다. 그러면 리어왕이 말한다. 뭐시라고? 딸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단 말인가? 너는 정녕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렸단 말인가? 바보가 말한다. 아니요, 그는 담요 한 장은 남겼죠. 우리들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언제나 잠시 동안 이런 수작이 오고 간 뒤에 바보가 말한다. 이 추운 밤이 우리들 모두를 바보의 미치광이로 만들 것입니다. 이 점은 바보의 말이 옳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내가 횃불을 들고 헛간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 횃불은 콰켄부시 교수가 연극학과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바보가 소리친다. 저길 봐요. 불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콰켄부시 교수가 횃불에 불을 붙이면 나는 방 안을 가로질러 헛간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끔찍한 악마의 장난이야. 토모베들렘이 말한다. 그는 누구지? 왕이 소리친다. 그러면 내가 말한다. 거기서 뭐엿들을 하는 거요? 당신들 이름이 뭐요? 미치광이 톰이. 불쌍한 톰이다. 내가 먹고 사는 건 개구리 두꺼비 올챙이 벌레들. 그가 그따위 말들을 계속 짓걸려 대고 나면 나는 갑자기 왕을 알아본 듯한 동작을 취하며 말한다. 세상에.
태아께서는 더 좋은 친구들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미치광이 톰이 대답한다. 어둠의 왕자께서는 신사분이시라오. 그는 모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쪽은 마후요. 이제 선풍기의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할 즈음 나는 콰켄부시 교수가 무대 위에 헛간을 지을 때 내 키가 6피트 6인치나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들고 있던 횃불의 끄트머리가 천장을 그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미치광이 톰이 말할 차례다. 그는 불쌍한 톰은 추운 밤을 이라는 대사 대신에 저 횃불 좀 봐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런 대사가 어디쯤에 있는 건지 몰라서 대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엘머 해링턴 3세가 나에게 말했다. 그 횃불을 보란 말이야 이 바보야. 나는 되받아 쳤다. 난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바보짓을 한 적 없어. 바보는 바로 너야.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헛간 천정이 갑자기 확 타오르기 시작했고 불꽃이 떨어져 누더기 옷자락에 옮겨붙었다. 그 빌어먹을 선풍기 좀 꺼요. 누군가 그렇게 소리쳤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겁에 질린 미치광이 톰은 마구 소리를 질러댔고 리어왕은 겉옷을 벗은 뒤 둘둘 말아서 미치광이 톰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연신 기침을 하며 눈물을 훌쩍였고 바보 역할을 하던 여자아이는 발작적으로 비명을 질러댔다. 이러다 몽땅 죽게 될 거야. 잠시 동안이지만 정말로 모두 죽게 될 것만 같았다. 나는 내 몸을 비틀며 빌어먹을 망토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나 살펴봤다. 그리고 나서는 창문을 연 뒤에 바보 여자아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밖으로 뛰었다. 창문의 높이는 2층밖에 안 됐지만 밑에 덤불들은 우리가 뛰어내리자 부러져 나갔다. 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정에는 수백 명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속에 온통 불에 그을린 물꼬로 우리가 뛰어내린 것이다. 열려진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꾸역꾸역 밀려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창문 밖으로 콰켄부시 교수가 몸을 내밀더니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먹을 흔들어댔다. 그의 얼굴은 온통 검댕투성이었다. 검프. 이 빌어먹을 녀석아 바보 같은 놈. 내 녀석이 모두 물어내야 돼. 바보 역할을 하던 여자아이는 손을 버둥거리며 바닥 위에 드러누웠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별탈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교정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아직도 두르고 있던 망토에서는 불길이 미처 꺼지지 않은 채 달리는 나의 뒤로 연기를 날리고 있었다. 나는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제니가 말했다. 세상에 포레스트,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단했었나 보군.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봐 혹시 뭐 타는 냄새 안 나? 그녀가 소리쳤다. 말하자면 길어. 나의 대답이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나는 세계 문학에서의 바보의 역할에는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하지만 매일 밤 제니와 나는 깨어진 달걀과 연습을 했고 하루 종일 사랑을 나누거나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았던 찰스 강변의 강둑으로 소풍을 나가곤 했다. 제니는 힘차고 빠르게 해주세요 라는 감미로운 노래를 썼고 나는 5분 정도 되는 그 곡을 하모니카로 연주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다. 우리는 뉴약으로 가서 테이프를 만들어 미스터 피블스타인에게 보냈고 몇 주 뒤에 그에게서 레코드 앨범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간 뒤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마을에 와서 연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고 미스터 피블스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침대와 화장실이 딸린 버스를 사서 도로를 누비고 다녔다. 그 기간 동안에는 나의 인생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호데디 클럽에서 첫 번째 무대를 끝내고 내려온 뒤에 깨어진 달걀 위 드러머인 모세가 나를 옆으로 불러내더니 말했다. 포레스트, 자넨 참 괜찮은 친구야.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원하는 건 하모니카를 좀 더 그럴듯하게 불었으면 하는 거라고. 뭔가 특별한 수를 써보게. 내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모세는 여기 있네. 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한가치 건네주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말하며 어쨌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이건 보통 담배가 아니야. 너의 생각의 수평선을 넓혀줄 만한 게 안에 들어있지. 나는 모세에게 나는 생각의 수평선을 넓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는 거의 우기듯이 말했다.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나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한 가치 정도는 전혀 해가 될 게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 점 하나만은 말해두고 싶다.
나의 생각의 수평선은 정말로 넓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아래로 쳐져내리는가 싶더니 아스라한 장미빛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무대에서 나는 일생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를 한 것 같았다. 연주를 하는 동안 나의 귓전에는 수백 번이나 연습한 듯한 가락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난 뒤 모세가 다가와서 말했다. 포레스트, 너도 그 정도면 끝내준다고 생각했을 거야. 일이 안 풀릴 때면 그걸 사용하라고.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모세는 그 점에서도 옳은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를 그렇고 그런 물건들을 사는 데 썼다. 어떤 때는 하루 온종일 그것에 취해서 지내곤 했다. 유일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피우고 난 얼마 뒤부터 내가 더 멍청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들이 조인트라고 부르는 그 담배를 한 대 피웠고 연주할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 제니는 한동안 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한두 번은 그걸 피워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포레스트, 너무 심하게 빠져있다고 생각지 않아? 잘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어느 정도면 너무 심한 거야? 그러자 제니가 말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딱 그 정도면 너무 심한 거야. 하지만 나는 끊을 생각이 없었다. 어쨌든 그 담배는 나의 근심거리들을 없애주었고 당시로서는 아무리 피웠대도 심할 것 같지가 않았다. 밤이면 나는 호데디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 사이사이에 무대를 내려와 작은 복도에 앉아 별을 올려다 보곤 했다. 실제로 그것이 별이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나는 별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내가 빗속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는데 제니가 다가오더니 말했다. 포레스트,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걱정돼. 내가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취해서 누워있는 것 빼곤 아무것도 없잖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내가 잠시 떨어져서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일 이후로는 예약된 지방도시 순회 공연 일정이 없으니까 적당한 장소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산에 오르는 것도 좋겠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내가 모두 알아들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 도시에서 다음 날 밤을 맞이했을 때 나는 무대 뒤편에 있는 비상구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나가 조인트를 한 대 피워 물었다. 거기에 혼자 앉아 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때 아가씨 두 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 중에 한 아가씨가 말했다. 이봐요, 당신 깨어진 달걀에서 하모니카 부는 사람 맞죠?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가씨는 훌쩍 뛰더니 내 무릎 위에 올라 앉았다. 다른 아가씨는 싱긋 웃으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블라우스를 벗어 제쳤다. 그 사이 다른 아가씨는 내 바지의 지퍼를 내리면서 자기 스커트를 들쳐 올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둥거리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무대 쪽에 문이 열리더지 제니가 소리쳤다. 포레스트, 시간이 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소리쳤다. 이런 빌어먹을. 그리고는 쾅 하고 문이 닫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당한 일에 대해 얼마나 상심하고 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악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밴드에서 연주하는 것도 그만둬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더블백을 뒤져 챙이 없는 낡은 해군 모자를 찾은 뒤 다시 차로 돌아와 그것을 막대기에 걸어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삐죽 내걸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 머리에 쓴 뒤 차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말했다.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일어나. 이 멍청아, 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는 앉아서 얘기를 나눴다. 다른 사람들은 마약을 피우고 맥주를 마셨지만 나는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그들은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해 토론을 하는 중이었다. 미국 해위사당 앞계단에서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데 그 자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해야 하다는 얘기들이었다. 그런데 제니가 갑자기 말했다. 여기 있는 포레스트가 의회의 명예 메달을 받았다는 거 알아?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완벽할 정도로 조용해지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서로를 둘러보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거야. 다음 날 아침 내가 소파 위에서 잠을 나고 있는 것일로 제니가 나오더니 말했다. 포레스트, 오늘 내가 군복을 입고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어. 내가 까닭을 묻자 그녀는 말했다.
그렇게 하면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을 중단시키는데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군복을 입었고 잠시 후에 제니는 철물점에서 산사슬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말했다. 포레스트 이걸 몸에 둘러. 내가 다시 까닭을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그렇지. 그렇게 우리는 길을 나섰다. 군복의 쇠사슬을 두른 나와 제니와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었다.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우리가 의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다. 세계에 있는 모든 텔레비전 카메라와 경찰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온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함께 모여 무리를 짓더니 차례로 줄어지어서 한 사람씩 의사당 앞에 계단으로 가까이 다가간 다음 메달을 받아 목에 거는 게 보였다. 그들 중에 몇몇 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몇몇 사람은 절뚝거렸으며 몇몇은 팔과 다리가 없었다. 몇몇 사람은 메달을 받아 그대로 계단에 내팽개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리더니 이제 내 차례가 됐다고 말했다. 제니를 돌아보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도 혼자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주인은 그냥 조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메가폰에 대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지지하는 뜻에서 의회로부터 받은 명예 메달을 반납하러 간다고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댔다. 계단 위에 메달을 받기 위해 서 있는 대열이 보였다. 그 줄이 끝나는 곳 맨 위에 의사당의 거대한 정문이 보였다. 그 앞에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다. 경찰 두 명과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당당한 자세를 취하려고 애썼다. 그리고는 메달을 벗어서 잠시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버바와 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다만 뒤로 물러나면서 있는 힘껏 메달을 위로 던져 올렸다. 몇 초나 흘렀을까 정문 옆에 서 있던 양복을 입은 사내 중에 하나가 벼랑간 나뒹굴었다. 불행하게도 내가 메달을 너무나 멀리 던지는 바람에 그 사람의 머리에 맞아 그 꼴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온통 난장판이 벌어졌다. 경찰들이 군중들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고 사람들은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으며 최루가스가 터졌다. 갑자기 대여섯 명쯤 되는 경찰들이 나를 덮치더니 경찰봉으로 나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 더 많은 경찰들이 몰려왔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뻔했다. 내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나는 경찰차에 실려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나는 밤새도록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들이 와서 나를 법정으로 데려갔다. 전에도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누군가 판사에게 내가 위험한 무기인 메달을 남용했고 체포시에 저항한 죄목으로 피소됐다고 말하면서 한 장 남짓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판사가 말했다. 건프씨 당신이 메달로 미 상원의 소속의 서기의 머리에 부상을 입혔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이번에는 뭔가 심각한 공경에 처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건프씨. 판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당신처럼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런 무지막지한 패거리들과 어울려 메달까지 내던지게 됐는지 잘 모르겠군요. 어쨌든 나는 당신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관찰해 보도록 30일간의 정신 감정을 언도합니다. 그 말이 있고 나자 경찰들이 와서 나를 유치장으로 다시 데려갔다. 잠시 후에 그들은 나를 버스에 태워서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으로 호송했다. 드디어 나는 집어 쳐 넣어진 것이다. 호시비. 이곳은 심각한 사람들이 오는 정신병원이다. 그들은 나를 이곳에 온 지 1년 가까이 돼가는 프레드라고 하는 친구와 한 방에 쳐넣었다. 그는 즉시 내가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종자들인지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6명을 독살한 사람도 있으며 자기 어머니의 살점을 잘라서 식육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살인 강간범에서부터 자신이 나폴레옹이라거나 스페인의 국왕이라고 주장하는 놈들까지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마침내 프레드에게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도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를 한두 주일 후에 내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내가 그곳에 가게 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담당 의사인 월튼 박사의 사무실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월튼 박사는 여자였다.
그녀는 우선 나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녀는 나를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잉크가 점점이 흩어져 있는 카드들을 보여주며 무슨 생각이 나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나는 계속 잉크 자국이라고 말했다. 이윽고 그녀는 화를 내더니 뭔가 다른 걸 말해보라고 윽박질러댔다. 그래서 나는 말을 꾸며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는 기다란 시험지를 주더니 그걸 채우라는 거였다. 내가 시험을 끝내자 그녀가 말했다. 옷을 벗어요? 한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곤 내가 옷을 벗을 때면 언제나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곤 했었다. 그래서 나는 안 벗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 말을 기록하더니 내 스스로 벗을 벗지 않으면 옷을 벗겨줄 조수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될지 뻔한 일이었다.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옷을 벗었다. 내가 알몸이 됐을 때 그녀가 방안으로 들어오더니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면서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당신은 남성의 견본을 해도 되겠군요. 어쨌든 그녀는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작은 고무망치로 내 무릎을 두드리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온몸 구석구석을 두드려댔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결코 몸을 숙이라 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점이 나를 기쁘게 했다. 잠시 후에 그녀는 옷을 입고 병실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방 안에는 작은 아이들이 거지로 모여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앉거나 눕거나 나뒹굴면서 주먹으로 마루바닥을 두르려 대기도 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시 방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런 아이들을 보자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 바보 학교에 다니던 나의 옛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틀 뒤에 다시 월튼 박사의 사무실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무실에 가자 그녀는 의사 차림을 한 두 남자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듀크 박사와 얼 박사이며 두 사람 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근무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사례에 대단히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말도 해주었다. 듀크 박사와 얼 박사는 나를 자리에 앉히더니 온갖 종류의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고무망치로 내 무릎을 두드려 보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듀크 박사가 말했다. 여보게 포레스트, 우리는 자네 테스트 점수를 기록해야 된다네. 이미 수학과 관련된 테스트는 잘 치러냈더구만. 그러니 이제 다른 테스트를 받아보기로 하세.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험지란 걸 내놓았다.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잘 치러냈다. 만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면 난 대충대충 치러서 망쳐버렸을 것이다. 포레스트, 얼 박사가 말했다. 이건 주목할 만한 현상이야. 자넨 마치 컴퓨터와 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군.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테스트를 잘 치를 수 있는지 모르겠군. 하긴 애초에 그 때문에 자네가 이곳에 오게 된 건지도 모르지만 말일세.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이봐 조지, 듀크 박사가 말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인물일세. 얼마 전부터 난 미항공우주국을 위해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는 휴스턴의 항공우주센터로 보내서 그곳에서 검사를 받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들이 마침 이런 친구를 찾고 있거든. 세 명의 의사들이 모두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처럼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려댔다. 그들은 나를 비행기에 태워서 텍사스주의 휴스턴으로 보냈다. 낡고 커다란 비행기 안에는 듀크 박사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사슬로 나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어놨다는 것만 빼면 여행은 즐거운 것이었다. 여보게 포레스트, 듀크 박사가 말했다. 문제는 이렇다네. 자네는 지금 미 상원의회의 서기에게 메달을 던져서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 거지. 그런 일이면 10년 동안 옥살이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자네가 나사에 있는 친구에게 잘만 협조하면 자네가 석방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약속하지.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빨리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제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독스러울 정도로 그녀가 그리웠다. 나는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서 약 한 달 정도를 머물렀다. 그들은 나를 관찰하고 실험하고 마치 이러다 자니 카슨쇼에 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질문을 퍼부어댔다. 어쨌든 난 아니었다.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커다란 방 안에 앉혀놓더니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말해주었다. 검프,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우주여행을 하는데 자네를 이용하고 싶네.
듀크 박사가 지적한 대로 자네의 정신은 마치 컴퓨터와 같아. 차이가 있다면 좀 더 낫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컴퓨터를 제대로 프로그래밍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우주 계획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될 거야. 무슨 할 말 있나? 나는 잠시 동안 생각을 하다가 먼저 나의 엄마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층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10년간을 교도소 안에서 썩으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나는 예스라고 대답했다. 내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건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를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에서 100만 마일 떨어진 곳으로 날려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달나라에도 사람을 날려보낸 적이 있었지만 그 일 가지고는 아무런 가치 있는 발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 계획으로 나를 화성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나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그 순간에는 진짜 화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라 화성까지 날아가는데 어떤 종족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 이외에도 그들은 여자 한 사람과 원숭이 한 마리를 선발했다. 심술궂어 보이는 표정의 그 여자는 자네트 프리치 소령이라고 불리었는데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 다만 그 모든 일이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므로 아무도 그 여자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마치 밥그릇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는 짧은 머리에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나나 원숭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원숭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 늙은 암놈 오랑우탕은 이름이 수였는데 수마트라의 정글 어디에선가 잡아왔다고 했다. 사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원숭이들을 잡아다가 우주선에 태워 쏘아올려 봤지만 숲놈 원숭이보다는 암놈 원숭이가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서는 수가 가장 적격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이 수의 세 번째 우주 여행이 될 예정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나는 그들이 우주 여행 경험자라곤 원숭이 한 마리뿐인 대원들을 어떻게 쏘아올리겠다는 건지 의아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어쨌든 우리는 비행 전에 온갖 훈련들을 받았다. 그들은 원자파괴 장치인 사이클로트론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빙글빙글 돌리기도 했고 중력이 없는 작은 방 안에 우리를 넣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그들이 내가 기억하길 원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암기시켰다. 예컨대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정식이나 귀환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었다. 그 밖에 공통 좌표 삼각함수 위상수학 4차원 분석 행렬 합성 로그 등등의 내용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컴퓨터에 저장하듯 내 머릿속에 백업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제니 커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모든 편지가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왔다. 엄마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그녀는 불쌍한 엄마를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의 장문의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엄마에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동료가 있으니 무사히 귀환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그 요란한 날이 다가왔다. 이 점을 말해 두고 싶다. 나는 조금도 초조해하지는 않았다. 반쯤 넋이 나가 있었으므로. 그 실험이 극비이기는 했지만 어떤 틈새론가 언론에 정보가 새어나갔던지 우리의 출발 모습이 TV에 나가게 될 거라고 했다. 그날 아침 누군가 우리에게 신문을 가져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알려주었다. 그 신문의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여성 원숭이 그리고 백지. 차기를 위한 미국 우주 계획에 노력 미국 괴상한 대표단을 외계의 혹성으로 파견하다. 아가씨 얼간이 암고릴라 오늘 출발하다 그 날짜 뉴욕 포스트에는 이런 기사도 실렸다. 그들이 올라간다 하지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나마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제목을 뽑아준 곳은 뉴욕 타임즈가 유일했다. 다양한 선원들의 새로운 우주 탐사 평소처럼 우리가 일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아침을 먹으러 갔을 때 누군가가 말했다. 비행이 있는 날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니요, 먹어도 돼요. 아무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까지 그런 말들이 오고 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주복을 입혀서 작은 버스에 태워 발사대로 데려갔다. 수는 우리의 너어 뒤편에 태웠다.
우주선은 100층 정도의 높이였는데 우리를 잡아먹기라고 하려는 것처럼 쉽쉽 하는 소리를 내며 김을 뿜어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타고 갈 캡슐이 있는 곳까지 갔다. 그들은 우리를 안에 밀어넣은 뒤 뒤편에 수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 그동안에도 우주선은 씩씩 소리를 내며 김을 뿜어대고 있었다. 누군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다. 그러저럭 정오가 되었을 때 누군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우주선의 문을 노크하며 말했다. 그들이 우주선을 수리할 때까지 우리의 임무가 일시적으로 취소된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나와 수아, 프리치, 소령은 모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왔다. 수아, 나는 한시름을 덜었으므로 우리들 중에서 투덜대며 욕을 한 건 그녀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 시간쯤 후에 누군가가 우리가 대기하면서 막 점심을 먹으려고 하던 방으로 달려와서 말했다. 지금 당장 우주복을 입어요. 그들이 우주선을 수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어쩌면 기다리다 못해 짜증이 난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 불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지던 간에 어쨌든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버스에 태워져 우주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엘리베이터가 반쯤 올라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말했다. 맙소사, 그 빌어먹을 원숭이를 두고 왔어. 그리고 나서 그는 땅 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술을 데려오라고 악을 써대기 시작했다. 우리가 다시 우주선 안에 타고 그들이 술을 데려와서 태우자 누군가가 100부터 거꾸로 숫자를 세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들 모두는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다. 카운트가 10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뒤편에 있는 수가 내는 괴상한 신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나는 등을 돌리고 자세를 낮춰 뒤를 봤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는 건 수가 아니었다. 커다란 순놈 고릴라가 그곳에 버티고 앉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금세라도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려는 것처럼 이빨로 좌석의 안전벨트를 자근자근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프리치 소령에게 얘기했고 그녀는 뒤를 보더니 말했다. 맙소사. 그리고는 무전기를 켠 뒤 지상의 관제탑에 있는 아무에게나 대고 소리쳤다. 이것 봐요, 실수를 저질렀어요. 순놈 고릴라를 태웠다고요. 뭔가 제대로 될 때까지 이 일을 연기하자고요. 그러나 우주선은 순식간에 요동을 치며 출발하기 시작했고 관제탑의 무선에선 다음과 같은 소리가 울려나왔다. 이제부터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우리는 회의 스케줄이 잡혀 있소.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코 13. 나의 첫 번째 느낌은 무언가의 밑에 깔려서 짓눌리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나의 아버지가 커다란 바나나 자루 밑에 깔려 넘어졌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이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우주선을 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철통같이 묶여 있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은 온통 푸른 하늘뿐이었다. 우주선은 계속 날아가고 있었다. 잠시 후에 몸이 천천히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좀 편안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프리치 소령이 이제는 안전벨트의 버클을 풀어도 좋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도 했다. 지금 우리는 시속 1만 5천 마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뒤를 돌아보니 지구가 마치 외계로 멀어져 가는 작은 공처럼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자 커다란 고릴라가 그렁그렁하는 신음 소리를 내며 떫은 표정을 하고 나와 프리치 소령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령은 고릴라가 점심을 먹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면서 고릴라가 화가 나서 사고를 치기 전에 바나나를 져서 달래보라고 말했다. 고릴라에게 줄 음식은 작은 가방 안에 포장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바나나와 시리얼 몇 종류 건포도 등등이 들어있었다. 나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고릴라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뒤적거렸다. 그동안 프리치 소령은 휴스톤의 지상 통제소와 무선으로 교신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통제소 들어라, 이 원숭이에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 원숭이는 수가 아니라 다른 순놈 고릴라다. 이곳에 있는 게 몹시도 못마땅한 표정이다. 어쩌면 난폭해질지도 모르겠다. 그곳에서 응답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데는 잠시 동안 시간이 걸렸지만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쨌든 원숭이는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니오. 빌어먹을.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당신이 이 비좁은 공간에 그 험상궂게 생긴 늙은 고릴라를 타고 있다면 그런 소리 함부로 짓걸려대지 못할 거야. 잠시 후에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겠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모두 웃음거리리가 될 테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부터 그 고릴라는 수라고. 그놈 다리 사이에 뭐가 달려있든지 간에 말이야. 크리치 소령이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예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 맘대로 저 놈을 꽁꽁 붙들어 묶어두겠습니다. 알겠죠. 지상통제소에서는 단 한마디의 응답만 들려왔다. 알았다. 사실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우주에서 보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우리는 중력 없는 곳에 있었으므로 우주선 안을 둥둥 떠다닐 수 있었다. 또한 해와 달과 별 등의 경치도 볼만했다. 문득 지구에 있는 제니 커라는 어떻게 지낼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구 둘레를 돌았다. 한 시간 남짓한 사이에 밤과 낮이 바뀌었다. 그것은 사물에 대해 색다른 전망을 주는 경험이었다. 내 말 뜻은 우주 밖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돌아가면 아니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새우를 키우는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제니를 다시 찾으러 갈까? 깨진 달걀에서 다시 연주를 할까? 집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까? 그 모든 것들이 색다르게 생각되었다. 크리치 소령은 틈만 나면 잠깐씩이라도 눈을 붙였다. 하지만 자고 있지 않은 동안에는 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고릴라에 대한 잔소리, 지상통제소에서 보내는 명령에 대한 잔소리, 배변과 화장을 할 공간이 없다는 데 대한 잔소리,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데 대한 잔소리. 젠장 어쨌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곤 딱딱한 막대기 같은 농축식품이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불평 같은 걸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상에 있는 그들이 기왕이면 예쁜 여자를 뽑든가 아니면 적어도 잔소리는 없는 여자를 뽑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마디만 덧붙여야겠다. 고릴라도 결코 이상적인 짝꿍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그에게는 바나나를 주어야만 하니까. 별것 아니라고. 바나나를 움켜쥐고 껍질을 벗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밑으로 내리는 게 문제다. 바나나 알맹이가 빠져나가 우주선 안을 둥둥 떠다니기 일쑤이고 그러면 나는 그걸 찾으러 헤매고 다녀야 한다. 겨우겨우 붙잡아서 그걸 고릴라에게 주면 그 녀석은 그걸 먹는 대신에 집문개서 아무데나 내팽개쳐 버린다. 그러면 나는 그걸 깨끗이 치워야만 한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다. 고릴라를 혼자 내버려 둘 때면 언제나 소름끼치는 소리를 내며 이빨을 벅벅 갈아대고 가슴을 쿵쿵 두드려 댄다. 그 소리를 잠시 동안 듣고 있으면 곧 미쳐버릴 것만 같다. 마침내 나는 하모니카를 꺼내 짧은 곡을 연주한다. 아마 목장의 집을 연주했던 것 같다. 그러면 그 고릴라 녀석은 조금이라도 잠잠해진다. 그러면 나는 텍사스의 노란 장미, 나나는 밝은 갈색 머리를 가진 제니를 그리워한다 와 같은 곡을 좀 더 연주한다. 그러면 고릴라는 그 자리에 누워 아이처럼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우주선 안에 TV 카메라가 있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휴스턴에 있는 누군가가 신문을 카메라의 구멍에 대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신문의 머릿기사는 백치 우주 음악을 연주하여 원숭이를 달래다였다. 그 다음은 나로서는 몹시도 불만스러운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이어졌다. 어쨌든 모든 일은 꽤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 수라는 이름을 얻은 녀석이 프리치 소령을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녀가 그 녀석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수는 그녀를 붙잡으려는 듯 펄쩍 뛰면서 팔을 뻗치곤 했다. 그러면 수는 그 녀석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이 빌어먹을 녀석아 멀리 떨어져. 손 치우란 말이야. 그러나 수라는 녀석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 전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 녀석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작은 단지를 들고 비좁은 공간 뒤쪽을 갈라놓은 작은 칸막이 뒤로 가 있는 동안이었다. 갑자기 요란한 소동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까스로 프리치 소령을 붙잡은 수라는 녀석이 그녀의 우주복을 벗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비명을 질러대면서 무전기의 마이크로 수의 머리를 두드려댔다.
그러자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우주로 나온 지 이틀 사이에 수는 의자에 꽁꽁 묶여있는 바람에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제 드디어 그 녀석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쨌든 나는 황급히 앞으로 달려가 그 녀석을 프리치 소령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소령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며 지저분한 동물 같으니라고 같은 욕들을 연신 내뱉었다. 일단 자제력을 잃어버리자 프리치 소령은 조종석의 머리를 쳐박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술을 끌러서 칸막이 뒤로 데리고 갔다. 난 그 녀석이 소변을 볼 수 있는 빈 병을 찾아주었다. 그러나 그 녀석은 보리를 끝낸 뒤에 병을 집어들더니 전등이 깜빡거리는 벽을 향해 그 병을 집어던졌다. 그 녀석의 오줌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우주선 안을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억지로 술을 끌고 억지로 그 녀석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굵직한 오줌 방울 뭉치가 곧장 프리치 소령을 향해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오줌 방울이 그녀의 뒤통수에 부딪힐 것 같았다. 나는 일단 술을 놓아준 뒤에 공중에 떠다니는 물건들을 잡으라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넣어준 채를 가지고 그 오줌 뭉치의 방향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채로 오줌 뭉치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프리치 소령이 뒤로 돌면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오줌 뭉치가 그녀의 얼굴 정면에 부딪혔다. 그녀는 한동안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기 시작했다. 수는 이미 조종판 위에 있는 전선들을 붙잡고 쥐어뜯기 시작하고 있었다. 프리치 소령이 비명을 질러댔다. 저 녀석을 붙잡아. 못하게 하라고. 그러나 미처 그를 붙잡기도 전에 우주선 안에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고 수는 천장에서 바닥으로 오락가락하며 좌충우돌하기 시작했다. 무전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우주선은 사방으로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수와 프리치 소령은 벽에 부딪혀 콜크 마개처럼 통통 튀고 있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고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무전기에서 다시 지상통제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주선의 불안정한 상태를 파악했다. 포레스트 오른쪽에 있는 예비 컴퓨터에서 D6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겠나? 빌어먹을. 이 자식이 지금 농담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이곳에서 사나운 고릴라와 한 대 어울려 갈피를 못 잡고 사방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프리치 소령이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러다가 곧 우주선이 폭발해서 우리가 불길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외쳐대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바깥을 내다볼 수 있었다. 그녀의 말 맞다나 실제로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았다. 지구가 우리를 향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가까스로 예비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고 한 손으로는 벽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D6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주선이 인도양으로 떨어지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었다. 프리치 소령과 수는 그래도 계속 목숨이 붙어 있었다. 프리치 소령이 소리쳤다. 이봐 거기서 뭐라고 있는 거야? 내가 그녀에게 하는 일을 말하자 그녀가 말했다. 집어치워 이 멍청아. 이미 인도양은 지나쳐 버렸단 말이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인도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남태평양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살펴봐. 믿거나 말거나 우주선에 타고 있으면 세상을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프리치 소령은 무전기 마이크에 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을 써대기 시작했다. 우리가 남태평양에 가서 떨어질지도 모르니 가능한 한 빨리 우리를 구조하러 오라는 거였다. 나는 미친 듯이 버튼들을 눌러댔고 곧이어 거대한 지구가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다. 우리는 프리치 소령의 짐작에 따르면 남아메리카라고 생각되는 지역 위를 날아서 다시 물만 보이는 곳 위를 나르고 있었다. 왼쪽으로 남극이 보였고 앞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나타났다. 이제 모든 것이 찜통속처럼 뜨거워지면서 우주선 밖에서는 괴상망측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로 코앞에 지구가 바싹 다가와 있었다. 프리치 소령이 나에게 소리쳤다. 파라슈트 레버를 당겨. 하지만 나는 의자에서 옴짝달짝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우주선 천장에 찰싹 달라붙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시속 1만 마일로 대기권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양 위에 떠 있는 커다란 섬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만일 거기에 부딪히면 우리는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무언가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우주선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까닭을 살펴보니 수가 실수로 파라슈트 레버를 건드리는 바람에 우리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었다. 그 순간 문득 이 모든 소란이 끝나고 나면 저 녀석에게 바나나나 실컷 먹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속도가 떨어진 우주선은 파라슈트에 매달려 날아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땅 위에 떨어질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안 좋을 게 뻔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주선은 물에만 떨어지게 되어 있었고 배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놈의 우주선에 발을 붙인 이후로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던가. 그러니 앞으로 대체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크리치 소령은 마이크를 붙잡고 지상 통제소에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대양 어느 지점인가 곧 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어느 곳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몇 초 뒤에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히 알 수 없다면 창밖을 한번 내다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자 프리치 소령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더니 말했다. 맙소사, 이건 보르네오 근방인데. 하지만 그녀가 지상 통제소에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무전기가 끊어져 버렸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 정말로 가까워져 있었다. 우주선은 여전히 파라슈트에 매달려 떨어지고 있었다. 아래쪽으로는 갈색으로 보이는 작은 호수들을 제외하고는 온통 정글과 산악지대만 보였다. 이제는 그곳에 있는 호수에 떨어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 셋, 나와 수와 프리치 소령은 모두 창문에 코를 바싹 붙이고 밑을 내려다 보았다. 갑자기 프리치 소령이 악을 써댔다. 세상에, 여긴 보르네오가 아냐 빌어먹을 유기니아라고. 카구 부족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야. 수와 나는 열심히 아래만 내려다 보았다. 땅 옆에 있는 호수가 보였다. 뒤를 돌아보니 천 명쯤은 될 것 같은 원주민들이 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버리고 풀립으로 만든 작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다. 빌어먹을. 저들이 무슨 부족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했다. 카구 부족.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2차 대전 당시에 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사탕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 준 적이 있어. 아마 저들은 결코 그결 잊지 않고 있을 거야. 아마 하느님이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무언가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거라고. 천연 활주로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야. 저기 보여. 검은색으로 둥그런 표시들을 만들어 착륙 지점까지 표시해 놨잖아. 내가 보기엔 나를 삶으려는 가마솥처럼 보이는데요. 나는 말했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크리치 소령이 잘 모르겠다는 듯이 대답했다. 정말 저들 중에 식인종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어쨌든 우린 곧 발견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우주선은 호수에 떨어지며 가볍게 흔들렸다. 우리가 떨어진 직후부터 원주민들은 북을 두드리면서 이불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캡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기계장치는 아직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코 14. 작은 호수에 떨어진 건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 물보라와 한 번의 진동만을 일으키고 우리는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조용하게 느껴졌다. 나와 수와 프리치 소령은 창밖을 빼꼼히 내다보았다. 호수의 기슭에서 10피트쯤 떨어진 곳에 부족들이 둘러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상한 대로 그들은 무서운 모습의 원주민들이었는데 우리들이 누구인지 보려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었다. 크리치 소령은 우리가 우주선에서 아무것도 떨어뜨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분이 상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괜히 잘못 움직여서 공경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사람 7명 정도가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우리 우주선을 육지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크리치 소령이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주선의 문짝을 두들겨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소령이 말했다. 아무 짓도 하지 마. 내가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해.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이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버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기다렸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우주선을 두드렸다. 내가 말했다. 문을 두드리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자 소령이 나를 보면서 말했다. 그 빌어먹을 주둥이 좀 닥치고 가만히 있어. 저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그런데 갑자기 수가 일어서더니 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오렌지볼 경기장에서 네브라스카 녀석들과 시합을 할 때 봤던 흑인처럼 무척이나 덩치가 큰 흑인이 밖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코를 뚫고 뼈다귀를 꽂고 있었고 풀잎으로 만든 치마에 손에는 창을 들고 있었고 수많은 구슬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할 때 토모베들렘이 썼던 누더기 조각과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는 우주선 안에서 수가 튀어나오자 몹시도 놀란 모양이었다.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고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프리치 소령과 나는 다시 한번 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 덩치 큰 흑인이 쓰러지는 것을 본 다른 모든 원주민들이 숲을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다음번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프리치 소령이 말했다. 모두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지만 수는 안에 놓여있던 오줌병을 집어들고는 밖으로 뛰쳐나가 쓰러져 있는 친구가 정신을 차리도록 그의 얼굴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쏟아부었다. 그 친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잠시 기침을 하다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가 이미 정신을 완전히 차린 뒤였지만 수는 내가 병 안에 받아놓은 오줌을 계속해서 그의 얼굴에 퍼부어댔다. 그러자 원주민은 수를 다시 알아보고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얼굴을 떨구고는 마치 아랍 사람들처럼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숲을 속에 숨어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천천히 밖으로 나와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창을 던질 준비를 했다. 바닥에 엎드려 잠시 절을 하고 있던 원주민이 고개를 들고 뒤를 돌아보더니 나머지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은 일제히 창을 내려놓고 우주선으로 다가와 주위에 둘러서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프리치 소령이 말했다. 저 정도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겠군.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게 좋겠어. 몇 분 안에 나사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테니까 말이야. 잠시 후에 그녀의 말은 내 일생을 통틀어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재수없는 소리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어쨌든 프리치 소령과 나는 우주선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모든 원주민들이 우 또는 아 하는 소리를 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원주민은 우리를 올려다보고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지만 그러다가는 일어나더니 말했다. 안녕 나 좋은 사람. 당신 누구?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고 나자 프리치 소령은 그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나사가 주도하는 다궤도 유사 혹성 간의 반중력 상태에서 우주 비행 훈련 계획에 참가자. 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었다. 그 원주민은 우리가 우주인처럼 보였는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우리를 멍청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우린 미국인이요. 그러자 갑자기 원주민의 눈빛이 반짝 빛나더니 소리치기 시작했다. 미국인이다. 유쾌한 친구들이 나타났어. 영어 할 줄 알아요? 프리치 소령이 물었다. 물론 하잖고요. 원주민이 말했다. 전에 미국도 갔다 왔는걸요? 전쟁 중에 말이요. 전략사령부가 나를 데려가서 어학훈련을 시켰죠. 그리고는 우리 원주민들을 조직해서 일본군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을 벌이라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보냈죠. 이 말에 수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이런 오지에서 그것도 늙은 원주민이 이처럼 훌륭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몹시도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물어봤다. 학교는 어디를 다녔는데요? 왜 있잖소 예일이라고? 그가 말했다. 옛날부터 브라브라 하면서 응원했잖아요. 그가 브라브라라고 말하자 다른 모든 원주민들이 그 말을 따라하면서 늙은 원주민이 손을 흔들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북을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빅샘이요. 그가 말했다. 어쨌든 예일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죠. 내 진짜 이름은 발음하기가 꽤나 힘들어요. 당신들이 여기로 떨어져서 정말 기쁘오. 차 한잔 하실려오. 나와 프리치 소령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러죠 좋고 말고요. 그러자 프리치 소령이 할 말을 되찾는 듯 예의 그 높은 음조로 말했다. 혹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화 같은 없나요?
덩치 큰 빅샘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손을 흔들자 다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부라부라라는 구령을 붙이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정글 안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다. 그들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집단으로 헛간 같은 집을 짓고 정글 안에서 작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빅샘의 집은 그 중에서 가장 컸다. 그는 집 앞에 왕자처럼 보이는 의자를 내다 놓고 있었고 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8명의 여인들이 그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그 여자들에게 시킨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차를 날라다 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쌍의 커다란 돌을 가리키면서 나와 프리치 소령을 그곳에 앉으라고 했다. 수는 줄곧 내 손을 붙잡고는 우리 뒤를 따라왔다. 빅샘은 수에게 땅에 앉으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그놈 참 끔찍스러운 원숭이여. 빅샘이 말했다. 어디서 그놈을 얻었소? 이 녀석은 나사를 위해 일하고 있죠. 프리치 소령이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드는 눈치가 아니었다. 말할 줄 모르지. 빅샘이 말했다. 뭘 좀 줄까? 바나나를 좋아할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빅샘이 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자 곧 수에게 바나나를 가져다 주었다. 아참 정말 미안하게 됐소. 빅샘이 말했다. 아직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군요. 미 공군 소속의 자네트 프리치 소령입니다. 군번은 2고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이런 아주머니. 빅샘이 말했다. 당신은 포로로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미개 부족일 뿐이요. 누군가 우리는 석기 시대 이후로 아무런 진보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내 말은 우리가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난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프리치 소령이 말했다. 그렇다면 잘 됐소. 빅샘이 말했다. 그럼 젊은이 당신은 이름이 뭐요? 제 이름은 포레스트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남북전쟁 당시의 유명한 장군 나타 베드포드 포레스트의 후손이란 말이요. 예.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군. 포레스트 학교는 어딜 다녔소? 나는 알라바마 대학을 잠시 다녔다는 말을 했다가 기왕이면 뭔가를 확실히 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하버드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말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오하버드 전통의 명문. 빅샘이 말했다. 내가 잘 알지. 참 좋은 친구들이었소. 물론 예일에는 될 게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큰 소리로 껄껄거리며 웃어댔다. 정말이지 당신은 하버드 출신 같아 보이는구려. 그가 말했다. 나는 어쨌든 앞으로 골치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빅샘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원주민 여인들을 시켜서 우리가 머물게 될 곳을 안내해 주었다. 집단으로 지은 헛간 같은 집은 바닥이 더럽고 출입구는 비좁았다. 니어왕의 무대가 되었던 그 헛간이 생각났다. 창을 든 두 명이 덩치 큰 원주민이 출입구에서 경비를 섰다. 다른 원주민들은 밤새도록 북을 두드리면서 부라부라 하는 소리를 외쳐댔다. 우리는 입구를 통해서 그들이 거대한 무쇠솥을 걸어놓고 그 밑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으나 그 두 명이 원주민이 창을 엇갈려내 앞을 가로막으며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갑자기 우리가 저녁 식사에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저녁 식사 거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자 바깥의 광경이 음산해 보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북소리가 멈추고 부라부라 하는 외침 소리도 멈췄다. 밖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빅샘인 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소리가 잠시 계속되더니 점점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그 이상은 소리를 더 크게 지를 수 없을 정도로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어서 막대기 같은 걸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는 득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더니 이어서 북소리와 부라부라 하는 외침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집안에 앉아있는데 빅샘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안녕들 하시오. 잘들 잤어요? 아니요. 프리치 소령이 말했다. 밖에서 그런 소동을 벌여놓고 우리가 잘 자기를 바란 거예요. 빅샘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오다시 한번 미안하게 됐소. 하지만 말이오, 우리 부족 사람들은 당신네들이 타고 온 그런 물건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뭔가 선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오. 우리는 1945년 이후로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러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소.
그런데 당신네들이 아무런 선물도 내놓지 않자 부족 사람들은 자연히 바로 당신네들 자신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당신네들을 요리해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요. 내가 설득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 당신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그 반대요. 빅샘이 말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은 당신네들 기준으로 소위 문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달라요. 인육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식욕을 느낀단 말이요. 특히 하얀 고기는 더욱 그렇지. 지금 당신네 부족이 식인종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빅샘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끔찍한 일이로군.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이봐요,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없을 테니까 여기에 들렸다가 문명 세계로 돌아가라고 말했잖아요. 나사에서 파견한 수색대가 금방이라도 도착할 때가 되었다고요. 나는 당신이 연합국에 참전했던 일원으로서의 위험을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건 지난 밤의 생각이지. 빅샘이 말했다. 지금 얘기를 하자고요.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석방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전화가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빅샘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네들을 놓아준다고 해도 정글 안에서 100야드도 못 가서 피그미족들이 당신네들을 덮칠 테니까 말이야. 피그미라고요?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피그미족과 전쟁을 해오고 있지. 누군가가 돼지 한 마리를 훔치면서부터 말이요. 이제 누가 돼지를 훔쳤는지 기억할 수도 없어. 완전히 전설이 되어버렸단 말이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는 한에 있어선 피그미들에게 포위되어 그들과 전쟁을 벌여온 게 사실이오. 그렇다면 이따위 식인종들과 함께 있느니 피그미 족들에게 잡혀가는 게 차라리 낫겠군요.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적어도 그들은 식인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인종은 아니죠, 부인. 빅샘이 말했다. 그냥 머리 가죽을 벗기기만 할 뿐이지. 빌어먹을. 크리치 소령이 신음하듯 말했다. 지난 밤에는 말이오. 샘이 말했다. 난 겨우겨우 당신들을 그 솥단지로부터 구해냈소. 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부족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더 보호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오. 그들은 당신들 대신에 무언가 다른 거라도 얻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소. 그래서요?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뭘 어쩌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당신네 원숭이 말이오. 샘이 말했다. 적어도 그놈이라도 잡아먹어야 직성이 풀릴 거란 말이오. 그 원숭이는 미합중국의 독점적 재산이에요. 크리치 소령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샘이 말했다. 당신네들 쪽에서도 어떤 외교적인 몸짓을 취할 필요가 있단 말이오. 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잔뜩 찡그린 슬픈 표정으로 문 밖을 내다보았다. 말하자면 당신네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오. 샘이 말했다. 무슨 일 말이죠? 크리치 소령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예, 농사일 건축일 등등. 나는 오랫동안 우리 부족의 무지함을 개선해보려고 노력해왔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생각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소. 만일 우리가 이곳의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개간하도록 약간의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족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문명화된 인종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오. 어떤 종류의 농사죠? 크리치 소령이 물었다. 목화 재배요, 목화. 황금성 작물의 왕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네 나라의 영광을 이룩했던 바로 그 작물 말이오. 우리에게 목화를 재배해 달라고 기대하다니. 크리치 소령이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그럼 당신네들은 꼭 해낼 수 있을 거요. 빅샘이 말했다. 코시보. 지금 우리는 목화 농사를 짓고 있다. 땅에 이어지는 땅 그리고 또 땅. 그 땅이 온통 작물들로 뒤덮여 있다. 그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확실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곳에 정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목화를 재배하는 농부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정글에서 빅샘과 식인종들을 만난 그날 이후로 몇 가지 일들이 더 벌어졌다. 우선은 빅샘이 우리로 하여금 술을 그의 부족 사람들이 잡아먹도록 내놓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술을 음식으로 먹어치우는 것보다는 목화를 재배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를 설득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언제나 수에게 밀짚모자와 황마로 만든 푸대자루 같은 옷을 입혀서 목화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함께 데리고 다녔다. 우리가 그곳에 머문 지 셋째 주던가 넷째 주가 될 즈음 빅샘이 우리의 헛간 같은 오두막으로 오더니 말했다. 여보게 포레스트 자네 체스 둘 줄 아나? 나는 말했다. 몰라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하 자네는 하버드 출신이라서 공부하는 것만 좋아했나 보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나는 체스를 배우게 됐다. 매일 밤 목화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빅샘은 체스판을 들고 찾아왔고 우리는 불가에 앉아 밤이 이슥하도록 체스를 두었다. 그는 나에게 행마법을 보여준 뒤에 처음 며칠간은 전략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 뒤로 내가 한두 판을 이기기 시작하자 그는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얼마 후부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빅샘이 말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며칠씩이 걸리곤 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말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연구하다가 이윽고 하나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가까스로 그를 이겼다. 때때로 그는 정말로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막대기로 자신의 발등을 내리치거나 자기 머리를 벽이나 바윗돌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버드 출신치고는 꽤나 체스를 잘 두는 편이구만. 그는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여보게 포레스트 마지막 수를 왜 그렇게 두었지? 라고 물어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저 어깨를 으쓱거려 보이기만 했다. 그런 행동이 빅샘을 더 화나게 하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이봐 포레스트 나는 자네가 이곳에 온 게 정말 기뻐. 나와 체스를 둘 사람이 생겼으니 말일세. 물론 내가 국소트로 들어갈 뻔한 자네를 구해낸 것도 기쁜 일이지. 그냥 뭐 내 얘기는 자네를 딱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다는 거지 뭐. 그 말을 하고 빅샘은 손가락을 빨았다. 내가 만일 그로 하여금 한 판을 이기게 해서 그를 만족시켜주는 멍청한 짓을 한다면 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의 저녁 식사 거리가 될 것이었다. 내 말 뜻을 이해한다면 내가 부지런히 체스를 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리치 소령에게는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그녀가 나와 수와 함께 목화밭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덤불 속에서 검은 손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그녀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나와 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프리치 소령은 덤불 속으로 걸어가면서 거기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았다. 갑자기 검은 손이 프리치 소령을 움켜잡더니 덤불 속으로 낚아챘다. 수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그녀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수가 먼저 그곳에 도착하고 내가 뒤쫓아서 막 그 장소로 뛰어들려는 순간 갑자기 수가 나를 멈춰서게 했다. 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보고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서 기다렸다. 그곳에서는 온갖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수풀이 미친 듯이 흔들거렸다. 나는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깨달았지만 그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프리치 소령의 목소리로 밀어볼 때 위험에 처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수와 나는 그대로 물러나서 마을로 돌아와 버렸다. 한 시간쯤 후에 프리치 소령과 귓가까지 입이 째지도록 웃음을 짓고 있는 덩치 큰 녀석이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소령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오두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더니 나에게 말했다. 포레스트 그룹과 인사를 나눠. 그녀가 그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말했다. 안녕. 나는 말했다. 전에 마을 근처에서 본 적이 있는 친구였다. 그룹은 다시 입이 째지도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수는 자기의 볼을 긁어 보였다. 그룹이 나보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라고 하더군.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곳은 우리 셋이 쓰기에는 너무 비좁다고 너도 그랬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포레스트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 알았지. 프리치 소령이 당부를 했다. 내가 그런 말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다고 그녀가 저러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프리치 소령은 자기 짐을 챙겨서 그와 함께 그의 거처로 갔다.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해가 바뀌었다. 수와 프리치 소령과 나는 매일 목화밭에 나가 일을 했다. 나는 내가 흑인 노예가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밤이면 빅샘과 체스를 한 판 두고 난 뒤 수와 함께 헛간 같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망연히 앉아 있곤 했다. 어느덧 수와 나는 표정과 손짓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한참 후에는 나는 그 녀석의 살아온 내력까지 알 수 있게 됐다. 그 녀석의 인생도 나의 인생만큼이나 기구했다.
그 녀석이 아직 작은 원숭이였을 때였다. 어느 날엔가 수이 엄마와 아빠가 정글을 거닐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물을 던져 수이 부모들을 잡고 마취를 시켰다고 한다. 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의 아저씨와 아줌마에게 어쩌서 그럭저럭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쫓겨난 뒤에는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해야 했다. 그래도 나뭇가지를 타고 다니며 바나나만 먹으면 됐으므로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정글 밖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돌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와 나무를 타넘어 정글 끝에 있는 마을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개울가에 내려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다른 원숭이 한 마리가 카누에 걸터 앉아서 물을 철썩거리고 있는 게 보였다. 수는 그때까지 카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물끄러미 카누를 지켜보았다. 카누에 있는 원숭이 녀석이 그에게 물방울을 튕겼다. 수는 그 녀석이 자기더러 카누에게 타라고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원숭이 녀석이 노를 가지고 머리를 쾅하고 때리더니 내 발을 묶었다. 정신을 차린 수가 알게 된 건 자기가 누군가에게 팔려서 파리의 공연장에 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공연장에는 수가 여태까지 본 원숭이 중에서 가장 멋있게 생긴 도리스라고 하는 다른 오랑우탄이 있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됐다. 공연을 하는 사내는 그들을 끌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고 우리 안에 함께 갇힌 도리스와 수가 제주를 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어차피 공연이란 게 그렇고 그런 것이었다. 수로서는 그런 짓이 몹시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도리스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것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일본에서 공연을 갖게 됐다. 쇼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 사내가 다가오더니 도리스를 사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하여 도리스는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팔려가게 되고 수 혼자 남는 신세가 됐다. 그 일로 인하여 수의 태도는 돌변하게 되었다. 수는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공연장에 나가게 되면 난폭하게 굴며 으르렁거리다가는 급기야 똥을 싸서 오랑우탄이 부리는 제주를 보기 위해 비싼 돈을 내고 입장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창살 밖으로 그 똥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에 공연을 하는 사내는 술을 나사위 사람들에게 팔아넘겼고 그 뒤로 우여곡절 끌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나는 수의 지금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녀석은 아직도 도리스를 잃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 또한 제니 커란에 대한 그리움을 아직도 느끼고 있었고 하루라도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데도 위지할 데 없는 이곳에는 그 녀석과 나 둘밖에는 없는 것이다. 목화 농사를 짓겠다는 빅샘의 모험은 그 누구의 상상도 초월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확된 목화 더미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땅바닥 위에 밀집으로 초가집 안에 저장했다. 드디어 어느 날엔가 그 목화들을 커다란 바지선에 실어서 피그미의 영토를 지나 그것들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운반하게 될 것이라고 빅샘이 말했다. 내가 이미 계산을 다 해뒀지. 빅샘이 말했다. 먼저 우리 목화를 공매에 붙여서 돈을 모으자고. 그 다음에는 그 돈으로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야. 내가 그 물건이 뭐냐고 묻자 그는 말했다. 어구슬이나 장식물 또는 거울 같은 것들이지 뭐. 어쩌면 라디오나 품질이 좋은 쿠바산 담배를 한 상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술도 한두 상자 사고. 그것이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어쨌든 몇 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그 계절의 마지막 목화를 수확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빅샘은 피그미의 영토를 지나 도시까지 목화를 날라줄 바지선을 완성해 놓았다. 우리가 길을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은 악령을 쫓고 우리의 장도를 축복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불가에 둘러앉아 북을 치면서 부라부라하는 구호를 외쳐댔다. 또한 그들은 예전에 커다란 솥을 꺼내서 불을 지피며 물을 끓였다. 빅샘은 그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체스를 두며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내심 나는 너무나 흥분해서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이제 우리는 오래전에나 가봤던 도시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수도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불가에 앉아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팔밑을 긁어대고 있었다. 체스를 한두 판쯤 두고 또 다른 판이 막 끝나가려는 순간 나는 갑자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빅샘이 장군도 부르지 않고 나를 궁지에 몰아 넣었던 것이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그의 이빨밖에 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의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아무리 계산해봐도 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타오르는 불빛을 받아 밝게 번쩍이고 있는 빅샘의 이빨에 인상을 쓰고 있는 나의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비춰보일 지경이었다. 이윽고 내가 말했다. 예, 잠깐만요. 나 소변 좀 보고 올게요. 빅샘이 여전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공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대신에 공경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나는 나의 헛간 같은 오두막 뒤편으로 가서 소변을 봤다. 그러나 체스판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집안으로 들어가서 수에게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그룹의 집으로 오두막으로 찾아가 프리치 소령을 불러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녀에게도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들 모두 국소태서 산채로 삶아지기 전에 어디론가 도망을 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우리들 모두는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룹은 자신은 프리치 소령을 사랑 우리가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던 간에 함으로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우리들 넷은 기어서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의 카누 한 척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개를 치켜들자 1000명에 달하는 그의 부족들과 함께 빅샘이 실망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만 일어서게 친구. 빅샘이 말했다. 자네가 능구렁이 같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달빛을 받으며 뱃놀이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는 내 말뜻을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무장한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움켜잡더니 마을까지 호송했다. 이제 국소태서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땅 위에 박은 말뚝 위에 묶었다. 이제 거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이봐 친구. 빅샘이 말했다. 사실 이건 불행한 반전이지. 하지만 이렇게 위안을 삼아보게. 적어도 굶주린 입 한두 개쯤은 즐겁게 해줄 수 있다고 말이야. 나도 자네에게 이 점을 말해주지. 자네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이었네. 나는 예일에 다니던 시절에 4년 중에 3년을 체스 챔피언으로 군림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부인. 빅샘이 이번에는 프리치 소령을 보고 말했다. 그룹과 함께 보낸 당신의 신혼의 단꿈이 여기서 끝을 맺게 돼서 유감이요. 하지만 당신도 사정을 이해할 거요. 난 이해 못해. 당신은 비열한 야만인이야. 프리치 소령이 말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야 할 거야. 그래도 생각해서 당신의 고기는 그룹과 같은 접시 위에 올려놓도록 하지. 빅샘이 킬킬거리며 말했다. 고기 색깔이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겠지. 나는 허벅지살이나 아니면 가슴살을 먹어야겠군. 어쨌든 맛이 있을 거야. 이런 야만인 빌어먹을 자식. 프리치 소령이 말했다. 뭐라고 불러고 좋아. 빅샘이 말했다. 자, 이제 향연을 시작하자. 그들은 우리를 묶은 줄을 풀기 시작하더니 무리를 지어 우리를 붙들고는 솥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먼저 술을 들어 올렸다. 빅샘이 훌륭한 양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술을 번쩍 치켜들어 막국솥 안으로 던지려는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술을 붙잡고 있는 원주민을 맞췄다. 그 녀석은 수에게 깔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어서 정글 끝에서 화살들이 빗발치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렸다. 피금이다. 빅샘이 소리쳤다. 무장하라. 모든 사람들이 창과 칼을 찾으러 달려갔다. 프리치 소령과 나와 수와 그룹은 창과 칼이 없었기 문에 그대로 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10피트도 가기 전에 나무들 사이에 장치해 놓은 덫에 갑자기 발이 걸려버렸다. 우리는 나무의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대롱대롱 흔들리는 신세가 됐다. 몸 안에 피가 머리로 쏠릴 즈음 왼조그만 녀석이 나타나더니 덫에 걸려있는 우리를 보고는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온갖 종류의 야만적인 소리들이 마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모든 소리들이 잠잠해졌다. 이어서 다른 피그미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더니 우리를 매달고 있는 줄을 잘라서 밑으로 끌어내린 뒤에 손과 발을 묶고 우리를 다시 마을로 끌고 갔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그들은 빅샘과 다른 부족들을 모두 잡아서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있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을 몽땅 펄펄 끓는 국솥에 집어던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봐 친구, 빅샘이 말했다. 어쨌든 자네들은 적시에 구출된 셈이지. 그렇지 않나?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지글지글 끓는 후라이팬에 던져지는 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와 우리 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해. 빅샘이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기회를 잡은 거야. 자네가 그 하모니카로 한두 곡쯤 연주를 한다면 아마도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피그미족의 추장이 미국 음악에 완전히 미쳐있거든.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그런 말 말게 친구. 빅샘이 말했다. 피그미들이 그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펄펄 끓는 국솥에 집어던지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나에게 소리쳤다. 기사로 세 번째 신부를 친 다음 열 번째 줄에 있던 차로 일곱 번째 줄에 있던 왕을 잡은 게 내가 자네를 꺾은 방법이었지. 천벙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이어서 꽁꽁 묶여있는 빅샘의 부족 사람들이 일제히 부라부라 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삼남한상이 우리들 모두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